아까보다 덜 끊겨요 여기가? 네, 덜 네. 끊겨요. 아 그러면은 일로 오세요 네, 이쪽으로 훨씬 좋아요. 여러분들. 예 이쪽으로 오시고 아 여기가 괜찮을 것 같다. 여기에 이런 데 좋은 데도 있어가지고 이런 데도 있고 와. 일단 일로 와보세요. 와. 공도 있고 여기가 좋겠다. 사실 이 사람들은 힘을 말리걸. 숨긴 능력자 5명이다. 웬 목소리 개킹 받네, 휴! 자, 일로 들어오세요. 예. 맛있는데? 자, 여기 왕좌와 앉으세요. 꽃남 5명. 예, 여기 F4가 앉으시고. 아닌 F5. 새로 고침이야? 아니. 예. 뭐야? 잠깐 여기 앉아서 잠깐 앉으시고요. 이딴 F5들과 소개팅할 여성분들 비위의 삼고빔. 자, 일단 여러분들, 왕물은 새로 아, 대충 고침 앉아. 네. 똑바로 안 앉아도 돼. 이제 여러분들, 아, 이게 쉐이더가 다 달라서 각자 어디서 거시기한데, 기계 소리가 나? 귀신인가? 일단은 이제 시작인데, 요번에는 저희가 이제 소개팅 컨텐츠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1차 지금은 소개팅, 2차 소개팅, 3차 소개팅 근데 네. 너무 지치더라고. 그리고 이제 너무 오래 가고 이러고 막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서 이번에는 형 이거 그냥 사실 1차 다섯 명 소개팅으로 뽑아서 끝이에요. 그것이 시키는 그 다음에 거지? 바로 선택으로 네. 넘어가고요. 바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저를 볼 일이 없으세요. 자, 이제 그러니까 내 마지막으로 저랑 눈이 뵙는 부둥켜 가는 거고요. 거지. 네, 아, 저는 네. 이제, 예. 정말. 저는 이제 가고 이제 떨려. 여성분들 사진 한 번만 들어오고 찍으면 안 돼요? 여성분들이 이제 물밀듯이 이쪽으로 몰아칠 거예요. 이따가 그럼 장미들이 알아서 네.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시면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본인의 그 뭐야 한분 목소리에 기계음이 섞여 있는 느낌이야. 크크. 이따가 거의 끝나고 나서 아 아니다 그건 그때 얘기하자. 그때 얘기하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생각해 두셔야 돼요. 악하고 소리가 이제 들린다. 누구를 데려갈지 3명 정도 생각해 두셔야 돼요. 3명 정도. 예. 세 명이요? 세 명. 세 명. 아. 아, 2명에서 3명. 제가 2명에서 3명. 어떻게 그런 제가 감히 골라도 될까요? 감히 네네. 두 명에서 세 말씀하세요. 명이나. 작꾸님 질문 있습니다. 네네네. 오늘 부활제 꿈의 혹시 이거 맛방제입니까? 겹치면 아닌가? 어떻게 되나요? 다른 분들이랑? 아,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네. 골라만 오. 두세요. 예. 오케이? 굉장히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자, 긴장돼서 떨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도방을 하지 마세요. 도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기 때문에 노잼이 되기 때문에 도방 너무 금지. 부러워서 눈물이 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한 네, 알겠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1시간 정도는 아마 주어질 금방 거니까요. 성과하겠다. 예. 자, 그다음에 진짜 작품이 방송을 다 부서져요. 끄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로. 방송 의식하고 아, 채팅창 껐네요. 보면 방송 노잼이고 껐습니다. 네, 어차피 껐습니다. 채팅창에서 네. 지랄 나도 그거에 오케이. 의식한 행동이 더 극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랄 나면 아, 사실 좋은 거야. 재밌는 거라서. 그래서 다 뚫고 나가 저기야, 그냥. 저기 네뭐 대놓고 남친이 쌍욕을 받을 건 어떻게 아니잖아요. 예, 어차피 그 민심은 다 그지 같은 거라서 무시하셔도 돼요. 예. 자.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예, 그냥 저희들을 그렇게 자유롭게 하세요. 지켜주시는군요. 자유롭게. 예. 너무 떨려요. 자, 그다음 우리 스태프분들 아, 이쪽으로 와 저를 주시죠. 오랜만이야. 예. 애들 주절주절 떠드는 거 왠지 찐따들 오늘 그거 키좀 채팅창 신경 쓸 봤다냐? 필요 없어.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초대 여성분들이 이제 장미가 초대 사람 요청해 얼굴 말하는 게 주시고요. 싫어하니? 어, 전 이제 웨이터가 받아주시면 아니라 장미 되겠습니다. 예. 원픽입니다. 여기서부터 받아주시고요, 네. 이제. 예. 멘트 끝나 정말 응원 중이었는데 장미를 보는 순간 크기요. 여러분 한 번만 장미 보내셔도 때문에 안 돼요. 네, 한 번만 보내셔도 미개발된다는데. 되고요. 예. 인바이트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예. 같이 인바이트로 인바이트 보내주세요. 인바이트 리퀘스트. 아, 조인 리퀘스트인가? 아까고야 제발 목소리 하여튼 그 변조 좀 해줘 리퀘스트로 하셔야 변신. 됩니다. 자, 일로 내려오세요. 예. 네, 마이크 있으신가요? 마이크. 아, 네. 네네. 네네 있습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은
네, 여기에 그냥 여기 계시고 예, 거기 계세요. 이쪽에. 그쪽에 계세요. 발로는 놀리지만 사실 뒤돈을 흘리면서 크크크 치고 있으며 대충 일단 나부터 크크. 네, 내려오세요. 자, 마이크 테스. 아, 들리나요? 네, 이쪽으로 와 주세요. 이쪽 여성분들 있는 쪽으로. 네. 네, 이쪽으로 와 주세요. 목소리 네.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네, 이쪽으로 와 주시고요. 네. 네. 네, 이쪽으로 와 주세요. 예. 뭐야, 우리 투명하신 거야, 스태프분들? 어, 접속맥, 접속맥. 자, 이쪽으로 내려오세요. F가 부러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VR 유저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괜찮을라나 이거? 내려오세요. 예. 납치당했다고? 아이 누가 그거 했어? 오늘 콘텐츠는 부활체 넓의 모쏠 고문입니다. 크크. 렉 미쳤어. 렉 미쳤어? 아 접속 지금 접속맥 접속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요. 아, 접속렉. 렉이 오자요. 안녕하세요. 렉 엄청 심하다. 자. 옆펜치 바글바글한 거 보니까 숨이 막 튕기는 거 어지러지겠지? 방송 더 못 보겠어요. 아 잠깐만 좀만 기다려 주세요. 일단은 접속을 많이 하고 계셔서 한 번에 접속렉 풀리고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렉이 심하신 분들은 그 PC로 네.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PC는 렉이 없어요. VR을 끼면 렉이 개같이 심할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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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 못해. 네. 뭐야? 누구 스믹 있으신데? 스믹은 네 내려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약간 안녕하세요. 쉐이더가 약간 거시기 하구나. 안녕하세요. 랭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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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믹 있으세요? 납치 조심하시고 맨 아래에 있는 초대 저랑 나무님 똑같은 곳으로 납치당했더라고요. 예. 저 혹시 스믹 있나요? 나 근데 나 렉 없는데 별로 생각보다 괜찮은데? 납치당하고 다시 들어오니까 렉이 좀 있네요. 이게 입장 렉이 좀 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오랜만에 뵙네요. 화이팅해요 저희.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애들 상태 좀 보고 와야겠다. 잠깐만. 인원이 무슨 디그디그 소개팅이야 배틀로얄이야. 뭐 무동군 가끔씩 VR 채널 좀 보이던데. 아 여기는 좀 편안하고 여자 잠깐만. 여러분들 뭐 렉이 심해지거나 이런 게 있나요? 뭐 렉이 심해진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 아 입장맥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입장맥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탈락한 여성분 뒷돌이 때 목소리 달라질 거 기대된다 크크. 아, 킹만 하네. 자 여러분들 아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들 그 초대 뭐 더 남았나요? 네. 초대 남았나요? 꽤 계십니다. 지금 한 저는 5분 정도 남았어요. 아 중국은님은 아 정신없어. 저한테도 지금 계속 요청 보내고 계신 분이 몇몇 계셔가지고 나 어느 정도 모이면 그냥 시작하고 원래 지금 계속 안 되시는 분 몇 분 계셔서 그분들은 좀 천천히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렉이 심해서 튕기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예. 자, 잠깐 모여주세요. 예. 자, 저쪽에 모여주세요. 잠깐만. 예. 자, 잠깐 모여주시고. 자, 여러분들 잠깐 여기 주목해 주십시오. 예. 자,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꽤 플레이 할 만하거든요. 근데 이제 렉이 심하신 분들은
빨리 PC로 접속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VR로 하게 되면 렉이 엄청 심해서 힘들 수 있는데, 근데 뭐 어쨌든 오늘 활동적인 걸 하는 건 아니고 그 대화 중심으로 하는 컨텐츠다 보니까 뭐 알잘딱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접하실 거면 빨리 제접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연막 픽 없는 거 맞죠? 진지하게 데이트하고 싶은 남성 찍은 거 맞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 원하시는 그 한두 시간 정도 여유 있게 시간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 섬에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데이트 하시면서 뭐 여성분들끼리 대화를 하셔도 되긴 하는데 한두 시간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이 섬 어딘가에 남성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다음 도망하지 마시고요. 재방송 도망하지 마시고, 예, 재방송 보지 마시고 지금 이 섬 어딘가에 남성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면은 자 재밌게 노세요. 자 시작. 아 오케이. 바이. 너무 잘 보고 싶어. 저기다 저기다. 남자다 남자. 아 남자다. 아 남자다 남자. 다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아 얘들아 시간은 많아. 아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똥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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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 개많어. 똥치킨이 음소거 음소거 부셔야 돼요. 저 음소거 부셔야 돼요.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정보 이곳 똥치킨님 선택하세요. 안 푸셨어요? 저는 진짜 어떻게 제가 감히 저 헤드셋 저 목소리 잘 들리거든요? 아 네네 저도 잘 똥치킨님 목소리 잘 들려요. 뭐라고요? 똥치킨님 말씀하시고 계세요. 똥치킨님 원픽으로 찍었어요. 아니요 제 거를 푸셔야 한다고. 똥치킨님 저는 원픽인 똥치킨님 제 거를 푸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똥치킨님 똥치킨님 이쪽에 음성어 풀어달라는 분들이 계세요. 이쪽에 음성어 되어 계신데요. 아 이거 풀었어요. 예. 왜 음성어가 돼 있었지? 예. 아 똥치킨님 저는 음성어 아니죠? 아니요. 예. 아 그다음에 다행이다. 저기 어두워가지고 나가달라 그래야겠다. 여기 어두워가지고 아, 좀 이따 나가달라 그래야겠다. 네네 아 니진님 아유 다 들려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애프터 신청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오지 않아요. 애프터 신청하시는 거예요? 싶다, 나중에 애프터 신청 많이 귀여워요 유니콘님. 지금 보여주세요. 나중은 오지 않아요. 맞아요 지금 보여주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귀여워. 선글라스 한번 벗어주세요. 야 뭐 줄 세우고 뭐 하는 거야 이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용진님 팝님 예 다음 네. 다음 네,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 안녕 예. 네 저는 목무라고 하고요. 저는 23살이고. 평소에 똥치킨님 말투가 너무 웃겨서 평소에요? 되었어요. 아, 네. 아 알겠습니다. 이상하네. 네, 그 숨길 수 없는 말투. 목문이. 아 예예 예. 감사합니다. 목문이. 네, 반갑습니다. 네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똥치킨님 저 사나운 카레 대상이 카레짱이라고 불러주시면 예, 되시고요. 예, 예. 카레 대장님, 저 차원 살거든요. 동치킨님, 저 차원이요. 아, 가깝네, 은근. 진지하게 예상했다고요? 저 꼭 뽑아주세요. 동치킨님, 아, 예. 저 완전 지금 그냥 사랑에 뭐라? 빠졌어요. 감사합니다. 사랑에 빠졌다고요? 어, 뭐지, 이거? 아, 예. 안녕하세요. 저. 아, 예, 안녕하세요. 예. 26살 찰리시라고. 왔고요. 평소에 아, 예, 예. 시청하실 때 그 뭐라고 하지 빙구미 같은 게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빙구미요? 네. 아 예예. 아야야야야. 아 좀 아야야야. 저 잘 보고 있어요. 인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예예. 예. 평소에 마이크 쓰는 시청 별로 아는 것 같아. 예예예. 예. 아, 저는 네 유조라고 하고요. 네네. 저는 제가 키가 커서 키 크신 게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그래요? 키가 어떻게 되세요? 네. 저 174예요. 그래서 아유 크시네. 예. 와. 네, 그래서 네. 아, 팬이요. 아, 아 예, 감사합니다. 신기하네 이거 왜.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야영코리입니다. 네, 네. 저는 예, 개미전쟁에서 전두 지휘를 하는 네. 모습을 보고 픽을 똥치킨님을 일지망으로 썼었는데 네. 꽃산 거밖에 없는데 예, 예. 그래서 네 어쨌든 그 모습을 보고 일지망으로 골라서 왔습니다. 네. 네. 빨리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아꽃 방송에 시참을 자주 하면은 이렇게 팬들이 많이 생긴답니다. 치킨 물속팀하고 지금도 안 닮았네. 제작 파트랑 안에서 맵을 만들어야 상황과 컨텐츠가 있는 맞아, 거죠. 맞아 기획만 하면 맵이 있어야 맵이 있어야 다른 거 볼까? 난 똥치킨님이 재밌는데? 의외로 재미픽이었어. 정답구나 제가 친 거. 오, 뭐 이렇게 던질 수 있다. 네. 오! 와, 또 들어가네. 오, 없어진다. 에코비 없어진다. 혹시 다들 트래커 있으신가요? 안 돼요? 트래커 있으신 분도 있고 없어요. 없으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아, 그러면 게임 안 되겠네. 저 있습니다. 그럼 게임 안 되겠고. 남자분들 섬에 떨어져 그러면 여기 나와줘 게임하지 말고 여기 렌트님 좋은 데 잡았어.
시작했어요 컨텐츠. 아, 24살 거예요. 아 24살. 그러면 98년생이신 거고요. 아이고 뭐야 이거. 99년. 그러면은 아 99년 아, 아 24살이 이제 99년생이구나. 아, 맞네. 아, 맞 나이가 아니구나. 아. 아 그러면은 계속 자기소개. 자기소개하고 있나요? 가는 거예요. 네. 자기소개하고 있는 건가? 아, 네, 네. 아, 아이고 민서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형님 약간 괜찮았는데. 다 같이 얘기해요. 아, 머리 쓰는 거 주시나? 아, 어떻게 볼 걸? 저도 저도 와주고 싶어요. 여기 트레이드 마크 100호가 있어요. 트레이드 마크 100호. 맞아요. 앉을 수 있어요. 등에 있는 거? 아, 여기 앉을 수 있어요. 귀여워요. 여기도 있구나. 근데 이거 얘 내 너무 불쌍한데? 그러니까. 우리 한 명씩 21살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왜 자꾸 나이 저도. 아, 저 좀 기억해달라고. 저도. 동동쿤. 저 노래 잘해요. 저. 1200원이야 누나. 저 대학생이. ENFP. 같은 성향. 나도 ENFP. 밥 잘 사줄 수 있어. 나 돈 많아. 아, 동동쿤. 머리 좀 구하셨다. 저 머리 이렇게 긴 편인데. 머리 긴 편 구하셨을까? 저는 진짜 근데 저는 살아 움직여요. 네. 저는 살아 움직여요. 아, 사라졌다. 근데 왜 연비하고 와? 그래가지고 좀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막 그렇다고 막 여자들이랑 막 얘기를 한다거나 막 50이 이거 분대권에게 분대시 게임 남자 버전인가요? 혹시 클로버님 예. 제 옷이요? 저 네?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요. 왜요? 뭔데요? 네. 혹시 이상형이 옷이 잠깐. 네. 저 이상형이. 저 이상형은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은 솔직한 사람 되게 좋아하고. 아, 제가 또 한 솔직합니다. 한 솔직까지. 아, 멋있어.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너무 힙해. 건강하게 오래 만나야 되기 때문에 세계관이 건강하게 빼고 건강하게 먹으면 되죠. 아 자자자 네. 나 질문 있어요.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아 저 이상형이요? 좋은 질문. 네. 어 저도 궁금해요. 혹시 제 글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요. 네. 저요. 어 저요. 저요. 안 읽어봤어요. 예, 죄송합니다. 아, 읽고 뽑았습니다.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네. 거기에 뭐 적혀 있었죠? 뭐가? 보쌈! 게임을 좋아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아. 여행하기 너무 좋아한다고 써있었어요. 여행이요? 예 네, 맞아요. 아 다들 아. 잘 읽어주셨네. 여행 제가 저도 게임 여행 좋아하는데 제가 상대한테 맞추는 걸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상형이라 하면은 얼굴이나 그런 걸 아예 안 본다는 거 거짓말이지만 평균만 되면 전 충분히 만족을 하고요. 네, 뭐 그래도 귀엽고 이쁜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귀여운 거, 이쁜 거, 섹시한 거 어떤 게 좋아요? 그럼 그러면 그거를 좀 이렇게 외모 지향적으로 얘기하면 힘드니까 아, 네. 아 그걸로 얘기할게요. 네네네. 동물상으로 동물상? 좋다 네. 네. 저는 저는 강아지 다람쥐 전데? 강아지인데? 강아지 똥찌기님 잘 해내고 있을까? 에...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머리 개인 날려. 아 아니에요. 장난 아니고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치킨님. 어 네네네. 저 몇 번이라고요? 몇 번이었죠? 아 네. 제가 숫자에 약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닉네임은 아, 저는 회원이에요. 시롱티. 똥치킨 1번. 그럼. 아 닉네임 기억해 주시면 돼요. 몇 번이야? 번호를 알아야 되나요 제가? 아니요. 아니요? 아, 그 번호를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이름 아세요 혹시? 닉네임 알면 되죠. 아 닉네임. 정하고 오신 건 아니죠? 막 저기 막 네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 그리고 시롱티님 있잖아. 아니 시롱티님이래요. 네? 네? 뭐 말씀하시려던 거 아니었어요?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 그 네 그 그러면 네 네네. 네. 큰 여자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키가 조금 남자들보다 많이 큰 편이어서. 그래요? 네. 네, 제가 키가 저는 근데 키는 네네네. 네. 아니, 키는 안 보입니다. 저보다 아마 작은 분이고. 키는 상관없으시다고 하시니까. 맞습니다. 그럼 뭐 키는 상관. 역시 리코지니 어떤 여자 좋아요? 키만큼 나만도 크다. 어떤 여자 좋아? 아유, 아, 네, 그 어떤 여자. 마음은 자신 없어요. 아 네, 네, 무슨 마음 바람? 마음은 자신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키는 상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키 작으면은 귀엽다고 생각하고 키 크면 멋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키는 상관 없어요. 아 귀여운 여자 좋아하시는구나. 아, 귀여워. 귀여워. 아, 렌트님 버렸어요. 네, 귀여운 펜치키님한테 귀여운 여자가 잘 맞아 맞아. 네? 아, 예, 아니면 아, 조화하게 이 소리 이렇게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맞아 맞아 주변 의식하면 또 없으니까 또 저는 괜찮은데 이제 옆에 계신 분이 띠동갑도 결혼하는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맞죠 맞죠. 제니콘님은 왜 행복할 뻔함입니까? 행복한 경험이 맞아. 아니고 맞아 맞아 맞아. 제가 그 첫 시참이 연애 이런 콘텐츠 시참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뽑혔는데 엊구청이 그 대포를 돌리잖아요. 지금 안 그러시면 옛날에 대포를 돌리셨거든요. 네. 대포를 돌렸는데 제가 흩었어요. 흩었는데 왓고천이 그 페이지 수를 잘못 입력하셔가지고 다시 뽑고 제가 정신이 안 돼가지고 행복할 경험에서 다들 왓고천 언니 사랑하시죠. 제가 행복하게 만들어드릴게요. 다시 오늘을 위한 거야. 저분은 무바키 스튜디오 분이신데, 네. 저분 한번 그 냉참님이라고 이어졌다가 이제 완전히 뭐 친구로 남는 뭐 그렇게 된 것 같으신 분이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민터님 가셨고, 아 그럼 오징어 발냄새님, 아 이거 이분 오디션 지원하셨던 분, 저도 있어요. 예, 그리고 예. 예, 아유, 안녕하세요. 아, 그건, 예,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징어, 네, 발냄새입니다. 아, 아유, 오징어 발냄새님, 아이고.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아, 참. 그러면, 그, 자기소개가 네, 다. 있는데 이러고 있더라고요. 자기소개가 다 끝났네요. 그러면, 아, 저 소개할게요. 저 소개할게요. 예. 대박이다 했어. 아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렌트 기님이라고 하고요. 이제 97년생 이제 만 나이 빼고 그냥 26살이고 분명 네, 내 건데. 이세돌 그 매니저 직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아 여자들이 뭐 저리 많아. 어린님. 그냥 꼬실라 그랬는데 왜 혼자 계세요? 저는 멀리서 바라보는 이런 여주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 분명 내 건데. 저분, 아 저분 뭐야 아니 잠깐만 저 사람 뭐지? 아 열심히 하라고 그게 좀 소지만 잘 그러면 다른 거 1대1 얘기 나눠봤거든요. 음색이 그 뭐라 해야 되지? 가슴을 울리는 그런 음색이시네. 뒤에 약간 변화 보는 것 같은데? 너무 심하다. 아 여기 줄 많다. 아 여기 줄 많다. 아 여기 줄 많다. 맞아요. 기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기억하게 만들어야죠. 네. 여기는 계속 어필했어. 동동크님 저 지원서 혹시 읽으셨어요? 지원서요? 아쉽게도 네. 제가 약간 10분밖에 안 읽어가지고 저 동동크님만 좋아요 눌렀고 동동크님만 1픽으로 뽑았어요.
아, 이렇게 그 호랭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제가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유일한 호랑이띠인 것 같아요. 어? 호랑이띠세요? 그럼 몇 살이세요? 네. 저 25살이에요. 너무 떨려요. 와,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네요, 심지어. 네, 그리고 키는 20cm 차이 나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20cm면 158? 와, 그러면은 현실상 이 정도 크기시네. 아, 부끄러워요. 저 머리 귀여워서. 한 번만 쓰다듬어 주세요. 아, 머리 쓰다듬는 거 할 수 있죠. 이렇게 가서 동동쿤 너무 좋아해요. 혹시 취미는 뭐예요? 저 와크띵 방송 보는 거 좋아해요. 요즘에는 VR챗 하고 싶어서 상표 알아보고 있거든요. 동동쿤 풀 테니까 배우고 싶어요. 그 동동쿤님 연애. 아, 그럼 나중에 와크띵 방송 같이 보면서 하면 되겠네요. 아, 너무 좋아요. 동동쿤님 연애 4번 왔다고 하셨잖아요. 어? 네. 거기서 좀 안 좋았던 거 있으세요? 여자 취향 안 좋아하시는 거 있나요? 저는 솔직히 바람만 아니면은 다 괜찮거든요. 저 동동콘만 투표했어요. 동동콘만 보고 있어요. 아까부터 계속 말 걸고 싶어서 기다렸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분 밀려 있으니까 안 푼 거. 네. 나 팔이 왜 이래? 괜찮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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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동동쿤. 이거는 똑바로 사는 분. 방금님 사진 찍고 계세요. 네. 키가 딱 맞네요. 네, 그러게요. 어쩌다 보니까.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 동동쿤님 고맨 때부터 동동쿤님보다 어리긴 한데 할미다리였거든요. 여기 동동쿤님이랑 대화하기 싫어요. 아니 여기 화장실이래요. 화장실줄. 동동쿤님 대만어 줄 대기로. 동동쿤 서로 간보다가 이제 원픽으로 몰려가는 느낌인데? 노래 다른 분들에 비해서 진짜 막 부르는데 그러면은 이건 어떠십니까? 만약에 옆에 네, 산책하고 있었어요. 아, 네. 저희도 약간 이게, 아니 기가 똑바로 빨라 그만 스위트해 제발 경찰 있으면 어쩔 수 없구나. 맞아. 내가 인사에 용기를 내서 파이팅 시다 다시 갈라고요. 인사 말고 없어요? 나 혼자 남는 거야? 학스럼. 아니야. 난... 누가 밀리아님은 누가 어떻게 돼요? 지금 잠시만 이제 또 좀 찾 이제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 예. 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잠시만요. 죄송할게 뭐가 있지? 천천히 하세요. 애송해서. 애송해서가 너무 그거 딱네 잘 어울리는데 여기 나온 양파 분이 제 이상형이거든요. 네. 잠시만 지금 찾아볼게요. 양파 가수 어떻게 생겼어? 우와 나도 동어른이 시트야. 불러주세요. 잠시만요. 네. 여기 진짜 동동쿤 나 화가 나려고 해. 뭐야 유니콘 어디 갔어? 아 저 안에 있구나. 아 근데 다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신청도 해주시고 진짜로 네, 이게...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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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수님 몸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네네 다음 부모님 네. 아 네 부모님 저 네 저는 완전 멋져. 아 네 동화가 네, 저는 28살이에요. 동갑이시네요. 대학원생이에요. 졸업하고 네 논문은 학술 논문 쓰고 있는 네, 그런 학술 논문 비상한 대학 완전 지적인 여자 아닙니다. 아니요. 자, 이 콘텐츠의 포인트는요. 수요층에 의한 그런 자연스러운 경쟁 사회. 만약 남자가 이렇게 줄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개열반대. 아 물론 이건 뭐 여자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이게 뭐 말은 소개팅이지만 소개팅 컨텐츠가 아니에요. 형, 예. 나 슬슬 화나려고 그래 뭐지? 예, 이게 그냥 5대5 소개팅, 10대10 소개팅을 하니까 재미가 없고 한쪽의 수요층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아, 비율을 한쪽의 이성을 이성비를 10대1로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 예, 실험이에요. 예. 모든 남자들이 인사드릴 수 있는 반대로도 할 겁니다. 근데 예, 저는 무조건 양쪽 다 합니다. 요 오빠라는 소리 좋아하신다 그랬으니까 똥똥순 오빠야. 와 완전 좋아요. 와. 너무 다 쓰다듬어 주는 거 아니야?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오므라이스 회오리 한번 꼭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지금. 일부 많으시니까. 이게 왜 그래? 신체 너무 피폐하게. 저거. 아니, 난 동동쿤님 같이 못해. 레이디들을 먼저 18 이게 나라냐? 혹시 뭐 뭐죠? 클로버님은. 일본여행 가고 싶어가지고 동동쿤 인기 개많아. 사실은 일본부터 갈 겁니다. 맞아. 일본어도 잘하실 거고. 맞아 맞아. 그쵸. 네. 가이드는 네. 가능합니다. 네. 가이드 해주시나요? 또 일했던 그 의류 브랜드가 또 일본 브랜드였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일본인 분 세 분이랑 같이 일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일본 하고 분들이랑 일하면서 일본어도 조금 배웠습니다. 일하면 사무적인 그런 단어긴 한데. 네.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하신 거죠? 네네. 근데 지금은 또 조용히 있고 네, 해변가 걷다 이거 뭐 개간 될 것 같네요. 이거 빨리 갑시다. 이동합시다. 네. 이렇게 해변가 걸으면서 이렇게. 첫 데이트인가요? 너무 좋아요. 이게 데이트? 이런 데이트? 나쁘지 않아. 이렇게 걸면은 아, 그쵸.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갈게요. 네, 이렇게 해변가 걸으면서 아, 좀 감성을 한번 좀 나눠보죠. 개 같은 사회 실험 역할. 일단 성격을 보는 편이고 저를 저랑 잘 맞는지 취미가 잘 맞는지 이해관계가 잘 맞는지 그거 먼저 이제 보는 편이죠. 예, 맞습니다. 취미가 뭐예요?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걸. 형 다음번엔 레고 규모 좀 늘려주면 취미 아까 말했습니다. 규모 늘리고 싶어도 렉 때문에. 네, 사실 맞습니다. 지금 근데 괜찮은데 50대 5 정도면 괜찮은데 입장력 없어지니까 진짜 능력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똑똑해야 되는지 아니, 진짜 능력이? 네. 그런 거는 아니, 안 따지는데 아 가방끈? 네. 아니 그거 아니, 말고 그런 거 별로... 너무 상식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아닌가? 아 그건 상식은 네. 딱히 제가 그거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아 그래요? 아 주제긴 한데 야, 뭔가 예예예. 홍세키님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아 궁금한 거요? 저한테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은데 저한테 궁금한 건 없으세요? 아 제가 제가 질문이 항상 아 제가 질문이 항상 안 떠오르는 편이라가지고 제가 질문이요? 그러면은 제가 예시 드릴게요. 어떤 예, 예, 예. 저 질문 하나만 네. 아 예. 외동이세요? 아 저 동생 남동생 한 명 있습니다. 아 좋다. 아, 형 진짜 멋지다. 최고다. 와 살, 형 진짜 최고다. 네살 동생. 네살 차이면 네살 동생 있어요. 아 안 귀여워요. 네 이상형이잖아. 아, 있어요, 그래요? 아 뭐가 뭐가 뭐 이상해. 아 예. 아 몰라. 아, 뭐, 네 형이 예, 좋아. 어이 그, 뭐지? 예 예. 그 뭐 예 질문 저... 있는 분. 아, 저... 아 예, 예. 그러면 지금까지 여자친구 좋아했던 여자는 있으세요? 그 뭐 아, 그런 좋아했던 여자요. 여자의 특징? 첫사랑. 아 좋아했던 여자 있습니다. 첫사랑. 야, 첫사랑인가? 선생님. 아니 그 첫사랑이 제가 뭔지 몰라요. 제가 그
그러니까 이게 아, 사랑이란 게 뭐지? 정태기님 제가 첫사랑 알려드릴게요. 비참한 현실. 제가 첫사랑이 되는 거죠. 처음으로 가장 사랑하게 됐다. It's me. 저돌적이다. 정태기님 한 시간 동안 그렇게 하시고 이 다음에는 이제 저랑 이제 가시면 됩니다. 평 다들 행복하길 바라는데 이 정도로 행복해 하는 거 보니까 화가 나려고 해. 선이기는 해요. 원래는 더 안 좋았는데 지금은 그나마 좀 괜찮아져서 그래도 조금 괜찮긴 한데 그래도 이제 기침 정도는 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기침 같은 건 안 하고 막 가려워지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맞아. 간지럽고 눈 이렇게 띵띵 빨개지고 하는 건 있긴 한 것 같아요. 전 그 정도까지 심하진 않은데. 저는 이제 없는 줄 알고 그러니까 알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데리고 왔더니 알러지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세 마리가 돼가지고 그냥 뭐 사랑과 늘렸군요. 알러지를 이겨내면서 네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이건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랑과 정성이 떡순이 약간 인정 있었어요. 맞다 맞아요. 이렇게 같이 물렸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친근해가지고 어떤 분이실까? 네, 네. 아, 이제 약간 거의 간당간당하게 걸려서 이제 유니콘님을 뵐 수 있게 되었거든요, 진짜. 네. 아, 다행이네요. 하늘에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귀하신 분들을 아슬아슬하게나마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아니 저희는 영감님 맞아요. 저는 동동클 완벽. 저 정성이 최우이여가지고. 아 맞네 영감님 약간 왁킹도 아신다 그러고 기본도 좋아하신다 그러고. 원래 네 힙합 쪽이어가지고. 저도요. 아 진짜요? 아 힙합 댄스 좀 배우다가 이제 스트릿 쪽으로 넘어갔었거든요. 아 그치. 네, 그러다가 발목을 좀 다쳐가지고. 아 진짜 맞아. 저도 무릎 부상 때문에 요즘 잘 못해가지고. 아 계속 하시나요? 많이 아프셨겠는데? 아니요 안 배워요. 이제는 일에 바빠가지고. 네. 네, 바빠가지고 그런 걸 배울 시간이 없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영화가 배웠네요. 영화 어떤 부분이 좋으셨어요? 형, 일단 편집을 네. 하신 점이 되게 약간 탁과 병 때문인지 모르겠 했는데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9시간 네. 4분 50초. 아니요. 사투리가 되게 귀여우신 분. 네.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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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 죽었으면 좋겠다. 렌트님 어디 갔지? 여기 뭐 여기 뭐야? 여기 좀 잠깐. 지팔 500창 하고 든 500창. 다시 오긴 했는데. 렌트님 머리가 핑크색이라 잘 보여요. 맞아요. 아니, 여기 조용하니까 맞아요. 여기로. 형 제발 조기 좀 뭐 하자. 아 좋습니다. 아이고 진짜 잠깐만 좀 잠깐만 앉을게. 여러분들도 편히 하세요. 편하게. 예 네, 진짜. 지금 너무 편해요. 진짜 걷기만 하니까. 아 그럼 네네네네. 혹시 네네. 청순한 취향이 좋으세요? 섹시한 취향이 좋으세요? 아, 맞다. 제 취향을 설명은 별로 못 들었구나. 아,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저는 약간 좀 키 크고 약간 보이시한 게 저는 취향이긴 합니다. 근데 뭐 제가 목소리라가, 아, 진짜요? 아, 장난이야, 진짜 다 그렇게 크세요? 아니, 정말요? 렌트님이 키 크셔서 좋아한다 해서 저 엄청 좋아했어요. 다행 2cm만 늘려올게요. 170cm. 아니, 저는 가망 없는 건가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 이게 어차피 제가 목소리라고 그냥 이상형을 말한 거지 이게 뭐 이상형이 뭐 결국에 뭐 그 막 뭐 못시키니까 된다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절대 뭐 그쵸?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이죠? 차가리가 예 그쵸 예 이상형 만나면 더 좋죠 그쵸 생각보다 아니 뭐 물론 그쵸 예 그쵸 예 저 약간 어쨌든 뭐 키 크고 좀 보이시하고 저를 약간 좀 리드해줄 수 있는 스타일이 저는 네 취향이기는 합니다
왜 멘트 개념은 멘트 같은 분만 있냐 그 저는요 의미는 의미 네. 없고 그냥 닉네임 지을 때 주변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길래 그냥 띠용으로 지었습니다. 멘트 여기서 명 맞아. 의미 없어요. 역시 바로 그러지 마세요. 저 안 귀여워요. 아닙니다 진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전 아직 이제 귀여울 나이가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그런 게 어딨어요 제 나이 귀여울 나이는 없어요 제발 맞습니다 제 눈에도 귀여워요 손꼽이 빠 진짜 은공치님은 왜 은공치님이세요? 저 본명에 은이 들어가 있는데 예전에 닉네임을 네. 치다가 꽁을 여러 개 쳐서 꽁이랑 은을 합치니까 이게 치가 붙으면 귀여울 것 같아서 은공치님이 꽁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다 귀여워 센스있게 들으셨다 감사합니다 기억이 저도 뭐 귀여운 라인은 아니긴 한데 네. 왜 유니콘 노래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니 여기 떨어지는 건 실화냐고 아 아까 뭐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겠구만 네네 난 당겨질 거야 취미요? 취미는 취미는 아 원래 전공이 보컬이었고요 이렇게 하염없이 당겨지다가 네 원래 전공이 보컬이고 요즘은 그냥 이제 방송인이 됐습니다 저는 방송인이 됐네 노래를 잘하시는 이유가 있었네 아 그럼요 동동코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불러드리죠 말만 하세요 듣고 싶은 거 있으세요? 지금 바로? 민터는 지금 노래 한 소절 해줄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뭐 어떤 거? 어떤 거? 안돼 안돼 제 자신이 안돼 안돼 나 쓴다 나 목이 쓴다 아 뒤에 조용히 좀 하시다 여러분 다 플레이 하자면 이건 느낌이 오잖아 너와 나 말이야 내가 좋지 정말 못 견딜 만큼 아니 음색이 이게 분명 음질이신데도 와 대박이다 아 감사합니다 방금 다시 막 이게 콩닥콩닥 걸었잖아요 미식이야 이거 아 진짜? 진짜? 난 망했다 저 믿어요 진짜 저 믿어요 저는 망했어요 인터넷 아, 노래 진짜 잘하신다 나는 망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진짜 너무 망했다. 귀여우신 것 같아요 나는 아 진짜 진심으로 아 우린 틀렸어 아 어떡하지 아 약간 심장마비일 것 같은데 아 귀여운 건 좀 약한데 진심으로. 아 나는 기억도 못 잊어 그럼 지금 이제 아 일단은 진정하고 어디죠 아 네네 뒤에 분들 얘기하셔야 되니까 일단 예 잘 있습니다 일단 또 봬요 예예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기억하세요? 네, 제가 오늘 처음 악수하셨던 분 기억하세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죠 동동쿤님 시간이 없으니까 연하 어떠세요? 연하? 아 연하 굉장히 좋죠 22살 능력 있음 22살? 아 맞네 능력 있는 분 맞네 야 연하의 능력 있으면은 꽤 큰 점수 아닌가요? 아 왜 이렇게 가까우세요? 벌써 너무 제가 화질이 안 좋아서 혼자서만 팬미팅 하네 솔직히 모르는 거라서 일단 저는 그래서 좀 친구를 만나고 싶어 좀 저랑 잘 맞으시는 분을 좀 만나고 싶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멋있다 멋지다. 아 술이 네, 확실히 근데 되게 경동동군 쪽 라인업 보니까 눈물이 나고 화가 나고 마클의 정신병이라고 알아서 격. 똥치킨 어디 갔지? 아이고 네, 그러면 똥치킨 이름으로도 해줘야지. 나 생방 처음인데 너무 오늘 렌트님도 인기 많고. 잠시만요. 그럼 다롱이 좀 데려올게요. 잠시만요. 네. 아 다롱 쇼. 네. 야 다롱아. 인생. 아 진짜 대박 귀여워 이제부터 돈 내고 시참해라 돈 내고 시참해 얘들아 어? 공짜로 시참하니까 이 시참이 아주 그냥 그건 줄 알아 돈 내고 시참해 연애 못하시는 분들 동팍스 요거 배우세요 일단 나부터 돈 내고 진짜 왜 이제 보아유수 1, 2, 3, 2, 6분들 순서대 불세운의 공동쿤 네 되게 좋아하는 MBTI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형 제발 야 똥치킨 어디 갔어 근데 어디 갔어 산 올라갔냐? 저희 저는 망했어 나한테 뭐 끔뻑 죽네
저희 오빠 동생부터 하자고요. 그래 오빠 동생을 하니까 일단 말부터 놓을까요 저희? 여보 스윗하고 다 했어. 아, 좋아요 오빠 먼저. 태연 오빠 이야기를 했으면서. 라지야? 말로 말로. 오빠. 어떡해. 말랐어. 말랐어. 기권 되나요 기권? 아. 그럼 라지야 이따가 보자. 일단 많은 기사는 기다리니까. 오케이. 잘해보세요 여러분. 아. 그다음 나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커플로. 어? 커플 바지네요 진짜로? 어떻게 또 제가 찌청 입는 줄 어떻게 아시고? 커플로 대박. 안녕하세요 김참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동동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3류 3억 8천이다. 지가 않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나오게 됐어. 야 이거야 어디 갔어 이거? 아 이거구나. 이것도 확인이 저 궁금한 거 있잖아요. 완전 귀여워. 예? 궁금한 게 있는데 뭔데요? 예. 네, 똥치킨님은 장래 희망이 뭐예요? 장래 희망이요? 100만 원, 10만 원. 살짝 제가 과가 역사다 보니까 뭔가 역사 연구 이런 거나 아니면 선생님 아 뭐야 멋있어 연구 선생님 네, 아니 예, 오빠가 예,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아니 이게 맞는 거야? 아, 똥치킨 이렇게 되는 거 맞는 거야? 그 아니 뇌생남까지는 아니고 제가 예 말씀하세요 예. 치킨 혹시 그 연상도 괜찮으신 건가요? 아 저는 그런 거 잘 안 봅니다 예 연상이라 상관없어요 오오 좋아 오늘 방송 아 똥치킨님 저 질문 있어요 키 작은 여자가 좋아요? 키 큰 여자가 좋아요? 어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키 작으면은 귀엽고 아, 키 크면은 좋아 좋아 멋지고 예 상관없어요 아, 잠깐만요 작년인가 작년부터 보게 돼가지고 작년 언제쯤이죠? 솔직히 야팔야팔 하면서 사실 부러우면 대충 언제쯤이더라? 근데 유튜브로 계속 이제 마인크래프트나 VR 콘텐츠들은 봐왔는데 생방을 본 게 작년부터였어요 언제까지 쓰다듬 거야 18 약간 스며든 거죠, 아꾸님한테? 저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2018년. 2018년에 이제 배달 음식 딱 시켜가지고 이제 뭐 먹으려고 이제 유튜브를 제가 그때 TV로 볼 때였는데 뭐 먹으려고 이제 딱 배달 음식 딱 시켜놓고 앉아서 뭐 보지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봤던 게 이제 히든 팬츠였어요. 2018년에 있었던 그 히든 팬츠 유튜브 영상. 근데 네. 영상 길이가 되게 길어가지고 길고 조회수도 좀 있길래 혹시 이거 재밌나? 일단 약간 밥 먹으면서 보기에는 길이가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제가 좀 밥 먹는 속도가 좀 느려가지고 진짜 밥을 막 한 시간 동안 먹거든요. 네. 형 방송에 내용이 너무 그래. 많아서 몰입이 안 돼. 틀었다가 아 정말요? 조세만 알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유니콘님을 전치하는 데는 지지 않을 거예요. 맞지 해발 맞지. 그러면 이제 또 네 다람님은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인프피 아니 컨텐츠 남아 인프피 여기도 인프피시네 인프피 되게 터지겠네 다 인프피 분들이시구나 인프피가 가봐주시네 그게 나도 인프피 할래요 동동치킨님은 아마부터 소리팅이 아니라 저는 23살 오징어 플랜세고요 제가 이런 소개팅 같은 거 처음이라서 지금 되게 부끄러워서 아니 아니 긴장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다 얘기하신 분이에요? 아, 저 안에 앞에 분들이 너무 재치있게 한 거 한 거 같아가지고 아 어떡하지? 예 오징어 발냄새님도 냄새님도 냄새님만의 특징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여기요 여기에 쓰세요 냄새는 치우고 저도 가르쳤습니다 포토샵 저도 감사합니다 아 그만 행복하라고 싶어 저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배움 당하는 입장이어가지고 저는 대학생입니다 어 뭐야 나왔네 협회 시청 가니까 공지해줘 얼마든 낼게 니코님 마음에 드는 자리로 가서 뺏어요 마음에 드는 자리 맞아 뺏어 저희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네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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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코님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유니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하고 싶은 대로 가요 가요 빨리 보여
자리는 바꿔주세요. 와, 깜찍해. 자리는 바꿔주세요. 저희 자리에요. 저희가 먼저 있었어요. 저희 닉네임 하고 싶은데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같이 자리에요. 저희가 먼저 있었어요. 내가 우리 집에 가려고 했잖아. 뭐야 이게 뭐? 아니 보세요, 여기 다리 빼고 우리 야영님은 고3이라고 갑시다. 갑자기 몰려가지고 어디 가세요? 야, 팔 돌아가 잠깐 안 보였더니도 집에서 돌아왔네. 말 놓으라는 거예요? 네. 왜 똥치킨 유치원 그래 리디아. 아 오빠 오빠도 요리 잘한다 그래서 내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네? 그럼 니리는 내가 요리 만들어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 나는 내가 만들어주고 싶은데? 도시락, 도시락 만들어주는 대로. 아, 시다님 100만원 후원 뭐죠? 아이고. 거울이 없어요. 내가 거울이 없는 것 같아. 시다님 100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거울 시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킹은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킹은 좋아. 아이고 시다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킹은 시다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응 좋아 기분 좋아. 아리가또 고생했어. 땡큐 킹킹킹킹 좋아. 응 제가 시다디 고맙습니다. 킹은 킹아 제가 연하라서 아 뭐라고 저희 말 너무 아유 시다님 고맙습니다. 예? 시다가 아니에요? 사다예요? 아 사다님. 아이 사다님. 아유 사다님 너무 고맙습니다. 사다디. 아유 사다님 100만 원 뭐야 후원 너무 큰 후원 뭐야? 감사합니다 킹아. 도망가세요. 아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이거 이동할게요. 잠시 이동할까요? 여기로 가볼까요? 여기 여기 한번 나가. 아유 사단님 고맙습니다. 아유 너무 크고 이제 100만 원 뭐야? 코인 개떡상했나봐. 감사드립니다 킹아. 아유 고맙습니다. 하세요. 그만 좋아하고 싶으니까. 아 100만 원 미소. 여러분들은 근데 현실에서 정말 이런 말투를 쓰는 사람 괜찮은 건가요? 약간 되게 약간 느끼한 말투.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진짜 네, 진짜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단님 감사합니다. 진심 말투 진심 막 느끼한 말투 있잖아요. 그 제가 진짜 보통 상금 같은 거 할 때 하는 막 최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야 뭐야 연타맞아. 장난치기. 염타 맞아. 네, 네. 그리고 제가 저한테 궁금한 내가 보고 싶었던 거 이거야. 궁금한 거? 많이 하는 거지. 현실에서는 말. 여기서 여기서. 사단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잠깐만 어디 사라진다요 제가? 뭐 투명 아니야. 잘 보이시죠? 아 잘 보이시죠? 아니 이제 어두워서 잘 안 보이죠 이게. 어둠 이제 걱정인 게 이제 말 제가 이제 적어지면 괜히 또 약간 서운해 하시면 어떡하시나 싶어서 이렇게 적어 가지고. 예. 도움의 준비 대리나 소라 소라카님 예 처음 보시는 분 같은데 예 뭐 질문 하실 거 없으세요? 아 그 추구하는 연애 스타일이 어떻게 되세요? 추구하는 연애 스타일이요? 네 하고 싶으신 연애 스타일이요? 어떤 연애하고 싶으신지 어 연애가 다 어 연애가 스타일이 다른 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나요 혹시 저 몰라가지고 아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거랑 알콩달콩한 거 많이 나. 아 그런 거? 네. 근데 그런 거를 좀 받아줬지. 저기 아직도 줄 서 있어.
저 취미 요리야. 아니, 요리하는 요리? 걸 좋아해요. 아, 무슨 요리 제일 좋아하시나요? 아, 지금 그 발걸음 맞춰 걷고 있는 중이에요. 예. 연예인 놀이다녀 선생님들. 최애가 아니라도 아무리 최애가 아니시라도 그렇게 견제하시면 어떡해요? 왜 그러세요? 사이좋게 즐기세요. 다음에 기다리시는 분들 즐기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이게 소개팅 예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즐기는 게 아니고 자살한 거예요. 자살 그 자체. 저희는 좋아요. 저기는 분위기 귀여워. 아자아자 건넨 것도 귀여워. 진짜 귀여워. 아니 왜 이렇게 1대1로 대화 당신들아 좀 고르게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나갈 뻔. 이리 오세요. 머리로 이렇게 지금 올라와서 너무 이렇게? 아, 26살. 그럼 제가 뭐라고 불러드리면 돼요? 누나라고 불러드리면 될까요? 누나라고 해주세요. 미친 누나. 누나요? 미친 누나. 응응. 미친 누나. 자, 해보세요. 미친 누나. 아, 너무 좋다. 너무 귀엽다. 아유, 우리 동동이. 네. 이 사람 또 한 번 한 바퀴 더 돌아서 또 섰는데. 관심 있으면 목선 보이는 거 알죠? 머리 묶는 거. 아, 나도 한발이라고. 언제쯤 이게 1대1이 끝날 거야? 한발이 명이 형이 옆에 팍스 시끄러운 사람 옆에 시끄러운 사람 그리고 버스킹 하고 있어. 노래로 버스킹 하실 정도면은 꽤 노래 잘하시나 본데. 내가 애교도 조금 하는데 분명 저랑 키 비슷했는데 이 친구는 계속 크고 나는 계속 작아지는. 저는 술 먹지 말라면서. 네. 귀여워. 뭔가요? 제 소개는 안 받아주시나요? 저는 26살인데 소개는 필요 없습니다. 아니요, 그건. 긴 세일 하시네. 그럼 이동할게요, 여러분들. 아, 아니요,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괜찮아, 괜찮아. 아, 진짜 이동하려고 했어. 잠깐. 상황극 좀 하려고 그랬던 거.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예. 거의 뭐 군대를 이끌고 다니시네. 아, 군대가 아니라. 저 레이디들인데 왜 그러세요? 군대가 아니에요. 레이디. 아. 끌려다니는 것 같아. 도망간다. 그런 분위기도 좋죠, 되게. 저는 근데 뭔가 지금 이 분위기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아, 인생 참 씁쓸하네요. 내 맘대로 잘 안 넘어오네. 그쵸? 18 오늘 공생창인데 여자들이 너무 많다. 공감하면 개추. 제가 상상 연애를 한 그쵸. 상상 연애를 한 300건 해봤는데 이 상상처럼 잘 되진 않네요. 슬프다 진짜. 동동 군사형 청원합니다. 진짜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아휴. 너는 못 보겠다. 18 놀이나 하고 와야지. 이면 더 좋고. 그래서 그런 느낌이에요. 네. 좋아합니다. 네. 아이고. 어, 뭐야? 민선이 아니면 나도 동물 굉장히 좋아하지. 나도 그리고 나가는 거 싫어해서 VR챗 좋아하는데. 와. 이게 고문이 아니면 뭐냐고요. VR챗에서 적어졌다. 어, 됐다. 개미털기 성공.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미털기? 조금 더 터시죠. 감사합니다. 질투나는데? 아, 이제 아, 이 정도면은 할 수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뭐라고 되게 막 좋아해주시고 따라해주시고. 아, 특히 이분은 그냥 이 두 분은 아예 처음부터 그냥 완전히 저만 함께 하고 이제 따라해가지고 되게 저는 너무 갈게. 다시 기다릴게. 눈뜸만 유지해야겠다. 아, 다 봐. 감사합니다. 이게 그런 건 다
괜찮으세요? 추울 것 같아가지고. 아니 물론 막 곰 같은 거 나오는 거 사실 갑자기 막 호랑이 나와. 괜찮으세요? 아니 아니면은 적어도 좀긴 것 같아. 5일에 5일 정도 볼 수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저도. 일주일에 5일 보실 거예요 장거리여도? 주말은 쉬고 예 뭐라고요? 어 주말 쉬고 장거리는 거예요? 아 장거리 5일은 좀 힘들긴 하겠죠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보면은. 장거리 5일은 그건 맞죠 예 예. 아니 오빠. 그렇지. 아 오빠 예. 오빠요 예. 오빠. 오빠. 예, 예. 그냥 우리 집에 들어와. 아, 예. 우리 집 방 세 개야. 아, 예. 그거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우리 집에 들어와. 그거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가능한 거예요? 동거 가능한 거예요? 들어와. 그건 안 돼요. 불 이리 오세요. 도망가시다. 어디 가는데? 뭐야? 여기 오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어떤 좀비 음식 어떻게 좋아하세요? 해야 되나 이거 내가 음식 근데 좋아하는 음식 얘기를 안 했네요 맞네 아 저 돈가스 좋아합니다 돈가스 일식 같은 거 더 좋아해요 아 돈가스 좋아해요 먹으러 가실래요? 상수 쪽에 맛집 에르메스 진짜 좋아해요 아 미카진이 그 나한테 가지 안 돼 나 지금 너무 부담스러워 나 지금 미카진이 이제 나한테 가주세요 그러면 봐주세요.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네. 아, 안녕하세요, 여기 안쪽 이쪽 좀. 우리 10시에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10시에. 10시에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저녁에보다 저는 이게 훨씬 좋습니다. 미리 오세요. 저도요. 가운데서. 그러면은 제가 조심하는 연인 사이에 연락 빈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안 맞으면 조금 힘드니까. 약간 좀 그쵸, 자주 이렇게 되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시험에도 괜찮다 하시는 10시에 마무리합니다. 10시까지 웬만하면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제가 아 여러분들 그 10시까지입니다. 10시까지 네네 10시까지 아 시험 맞네 안 좋아해서 이렇게 이런 거 여러분들 10시까지입니다. 10시까지 아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예예 예. 수감이 갖고 계속 둥둥근 옆에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요리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10시까지입니다. 10시까지. 진짜 왜? 10시까지 10시까지. 30분 남아. 그 다음에 똥치킨님. 똥치킨님.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서 막 가가지고 타임스퀘어를 지고 싶었어요. 타임스퀘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10시까지입니다. 10시까지. 10시까지. 네. 벤트 개념 유랑스 커스단 동치킨 속맥 놀리면서 노는 문화. 잠아. 아 재구나. 홍동군님 어디 사세요? 한우고 내려고요. 이제 무교 인사 한번 경고를. 자 여러분들 10시까지입니다. 10시까지 10시까지 10시까지. 순서 순서 동동쿤하고 얘기하려면 30분이에요. 아 벌써 시간 이렇게 됐구나. 너무 아쉽네요. 30분 밖에 시간이 없어. 아직 안 끝났는데. 진심이야 다들? 아직 더 어필을 하고 싶은데. 저희 좀 더 에디트 더 많이 할까요? 다 진심이야. 진심인 여성분들이 꽤 보여요 그래도. 예. 전부는 아닐지 몰라도 꽤 보인다는. 잘 굴러간다 이거. 잘 굴러간다. 저희한테 또 계속 여기 있었어요. 시간도 없고 이거 헤어 울페 전용이에요? 순정이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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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경험이 제자나. 동동푼 인기가 많아. 안녕하세요. 아빠 왔었는데. 형 방송보다 부러워서 빡쳐서 화장실 갔는데 거울 보고 울었어. 들어갈게요. VR 세계로 오면 되잖아. 나대야 맨날 대기할게요. 저 기억해 주려 해요. 아유, 이게 참.
집앞 대노점이지만 형 방송이니까 광고 볼게. 다들 그러면 운동하는 여자 어때요? 아 운동하는 여자? 저 운동 강사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아, 운동 강사? 아 뭐 별 네. 생각 없긴 합니다. 예, 운동 강사 예. 예. 어때요? 같이 운동하실 예, 의향 있나요? 운동을 하면 좋죠. 예, 저도 막 운동을 좀 해야 되긴 하니까 예, 운동하면 좋죠. 아 그게 다예요? 같이 하면 좋죠. 예. 아 그게 다예요? 예, 그러면 예, 미술하는 여자는 어때요? 아 미술 예 그 디자이너는요? 예, 아 미술하는 분들은 굉장히 뭔가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막 저는 그림을 제일 못 그리거든요. 그림을 잘. 그래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을 보면은 뭔가 막 대단하고 신기해요. 제가 도와줘요. 저랑 같이 아, 그래요? 화방 다니면서 그림 그려요. 아 예, 아 예, 화방이요. 예. 뭐라고요? 춤은 어떠세요? 도자기 만들어봤어요. 도자기요? 아니요. 도자기 안 만들어봤어요. 도자기 만드셨어요? 네, 저 학과가 도자 쪽이었어요. 아 그래요? 아 도자기 우와, 그쪽 학과가 아니, 있어요? 신기하다. 와. 대박이다. 뭐 대박이다. 그런 데선 공예과신가? 화병 같은 거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엄청 다양하게 배웠어요. 완전 신기하다. 아 도자기에다가 그림 그리는 거. 오. 네 만들기도 그거는... 하고 직접 흙을. 아주 이제 후반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감독님하고 사인도 맞아야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제 후반전이. 이거 제가 공을. 뒤로 던질 테니까 먼저 갖고 오시는 분과 이제 1분 동안 약간 좀 말하는 같은 걸로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던지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카메라 빨리 카메라 조용하고. 아 나중에 떨어지는 거 어디로 하는 거? 아 컨텐츠까지. 잠시만요. 이거 다시 설정 좀 잠깐 다시 할게요. 아 뭐 오케이. 킹상동은 진짜 쇼파 자체다. 아, 부캐가 아니고요, 선생님. 부캐가 아니고요. 잠시만요. 재밌겠는데? 자, 던지겠습니다. 재밌겠는데? 난 왜 돈이랑 채팅창을 재밌지? 뭐야? 크크크. 이거 뭐 개판이야? 나 갑자기 처음 받을 수 있구나. 개판이야. 아, 손님이 갖고 오셨네, 손님이. 네네네. 아 손님이 갖고 손님이 갖고 오셨네. 아이고. 뭘 이런 거야 이거. 1분만 대화할게요. 좋았다. 좋았다. 예 갖고 오는 것까지가 인정이라서 예. 한 번 더 해. 아 죄송해요 지금. 예 그러면 손님 예. 네네네네. 손님 안녕하세요. 네. 사람들 앞에서 막 다 말 낫다고 그래가지고 약간 부러워서 그 얘기 하려고 다시 오긴 했는데 생각하니까 다 놨는데 안 놓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저희 민서님은 말 놓고 있어요. 네네네. 소개팅이 아니라 저 대학교 저랑... 간호사라고 했었던. 아 맞네. 아 간호사. 아 서울 쪽에 있는 그 대학병원이라 그러셨죠? 아. 네 서울에 있는. 아 서울에 있는 아 네, 저... 여기 네. 하나 그러면서 또 전대를 해주면은 아 오늘 일자리 있으세요? 오늘부터 나 오늘부터 동동코님이 나오는 영상 네. 다시 한 번 더 다 돌려볼래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신호함 스타비 생방부터 아 진짜 야라 지금 동동코 노란색 아 빌리 아일리시 좋아했어요 진짜 그 갬성 있잖아요. 그 빌리 아일리시 그 갬성.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힙한 느낌을 또 좋아해가지고 힙합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힙한 느낌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래 많이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저 노래 나중에 추천해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링킨파크도 잠깐만, 나 그거 준비해야 되는데. 저랑도 같이 어떻게 또 공유 어떻게 가능하실지. 나도 좋죠. 아 좋죠.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도 좋아요, 저도 좋아요. 여기 있네. 여기서 뭐 따로 인연이 또 만들어지겠네요. 여기서 또 참가자들끼리 또 친구되면. 저희 지금 목소리 인터뷰 얘기하고 예상했는데 저 한 번 더 조심 용기가 나서 될 줄 했습니다. 동동. 잘 챙겨주시고 말고 어머 아 얘기했었어요? 네 그거 해드릴게요 이제 그거래
그 결혼? 혹시 좋아하시는 뭐 아니 결혼이 아니라 뭐 원하시는 거 한 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건 아니고 원하시는 상황 상황 같은 거 해드릴게요. 상황 같은 거 네, 상황극 위주로 해서 그러면은 던지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어디다 던지다 어디 갔어? 뭐야? 더워 아 승리야 승리 아 승리 이번에 아직도 20분이다 남았어 머리 던져야지 그래서 머리도 이렇게 바꾸고 온 거예요? 원래 여자들이 대쉬하려고 그러면 목선 보이는 거 알아? 목선? 좀 부스 같은 것도 설치 몰라가지고 저는 머리 하고 이제 20분인가 한 명 한 명씩보다는 그냥 다 같이 얘기하는 게 사라지셨는데? 책을 꼭 글 쓰는 거 좋아하는 거임 여기는 포기했나 봐 응? 쟤 진짜 가만 안 둬 말을 안 해 왜 네? 저도 백팀이 어떡하죠? 저도 아무것도 뭐 좋아하는 게 없고 그러면 어떡하죠? 이제부터 같이 찾아나가면 되죠 아 같이 찾아나간다 정답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희와 함께 같이 가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 게 되었나 백팀이겠다 다음 게 뺏길 순 없다 어떡하면 좋아 근데 다음 게 못 간다니까 더 통곡 빨리 한 명 다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이게 다음에 있는데 다음에 3명 하셔야 돼요 아니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바로 최종 투표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게 잘 생각해봐 다섯 파티로 나뉘어서 해가지고 솔직히 여기서 뽑히면은 자기가 자기인 거 알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그래서 구독권 100장씩 한 10명에서 15명 사이 해 가지고 좀 전체 토크 한 살짝 빠르게 찝고 들어가야겠다. 1.5 스테이지 1.5 2차 스테이지 긴급하게 만들어야겠다. 근데 여기서 못 나누게 해 가지고 1.5 스테이지 들어가야겠다. 아 잠깐만 맵을 자 동원담님 5만원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킹아 아유 바다로 빠졌는데 공이 동원담님 감사드립니다 너무 킹아 왜 이래 이거 탈락한 여팬츠들이랑 처음에 떨어진 남팬츠들끼리도 그냥 따로 맵에 불러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맵에 남게 되는 건데 뭘 불러 그분들은 직원 마렵다. 직원 마렵다. 나를 어디까지 죽일 셈이야? 렌트는 렌트게 융쇼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편해. 아싸 호랑나비 한 마리가 하. 감사드립니다 킹에 아유 감사합니다 킹에 레논담님 감사드립니다 킹에 뭘 남겨 다 뱀때려 잠깐만 적당한 맵 없나? 아 여기 할까? 여기도 한번 썼어야 됐는데 나 안 울어요 안 운다고 남자편 이후 여자편 하고 떨어진 개미들 모아서 연말 솔로 파티 개꿀잼이겠다
여기 괜찮아 여기. 어. 다음엔 그 차이는 여기 한 번 더 그거였으니까. 경향식하고 다른 바삭함하고 약간 맞아요. 저는 학교 급식만 약간... 아니면 돼. 아, 15분. 경세종 투표하고 나서 먹으러 다니는 거 좋아하시나 보다. 아, 맞아요. 맛있는 데도 좋아하고. 20살 됐어요.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만약에 떨어지면은 네. 아, 저랑 같이 손 잡고 다른 데로 갑시다. 이건 노골이한 거. 어, 씨. 어, 왜 차별을 우리는 근데 소개팅 나가서 뭐 하는 거야, 진짜. 차별은 아, 그런 거 아닌데. 자꾸 그러시나요? 옆에서 막 이상한 거 하시고. 아, 진짜 부럽다. 네, 그럼 여러분들 그 저 이제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던질게요. 그 수박 어디 갔지? 아, 좋아, 좋아, 좋아. 얼굴들이 되고 얼굴 가지고 뭐냐고 진짜. 좋아요. 네, 네. 그러면은 나는 동동군님과 친하게 많이 한 번 더 던질게요, 여러분. 수박 좀 주시겠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예, 이거 주워오시는 분이 저와 다시 한번 뭐 원하시는 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달린다, 내가 달린다, 내가 달린다. 하나, 둘, 셋. 뭐야, 수박 리스트 진짜... 연동전에서 뭐야, 수박 여기 나와. 오. 아, 아, 뭐야, 아. 누구시? 아, 쿵파님, 쿵파님. 쿵파님이 마지막으로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소개팅 컨텐츠. 마지막에 주워, 마지막에 뒤에서, 예, 마지막으로 뺏어가지고 이제 쿵파님이. 아, 쿵파님, 주워왔는데? 예. 쿵파님, 그럼 원하시는 거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거 원하시나요? 아쉽다, 너무 좋겠다. 저 그냥 하고. 어, 원래 내 건데. 네? 어떤 거요? 아, 저 진짜 오늘 렌트를 보고 싶어가지고. 그 집에 컴퓨터. 아, 원래 내 건데. 어, 저 당첨자 왔네, 뭐야? 뭘, 어디요? 아왜 어떤 거? 어, 훈남 스킬 금지요. 아니 아니 훈남 스킬 뭐예요? 동동님 우선지기 금지. 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 아 한 어떤 걸 봐요? 여자의 마음을. 아까 노래 못 틀은 거. 아 이거 내 아이디어인데. 아 진짜요? 뭘 준비 오셨길래 한번 테레비 한번 봐. 어디 갔지? 거기 들어가면은 애들이 설명을 다 해줘요. 근데 그거 보면은 옆에 영상이 떴어가지고 그런 과학 관련된 한 거를 11개 정도를 보고 지금도 되게 관심 있어 하고 사실 고민 미기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 우주인으로 한번 나갔었습니다. 나름 설계가 된. 아. 뭔가 같기도 하고 일어나가지고 개같이 멸망한 약간 재밌는 썰이 있어요. 한번 더요? 전연당하는 아, 네. 과학쌤이 되게 그 짜셨는데 인터스텔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리 아 민무님 아 네 그러면 애교 혹시 사실 이게 뭐라고 예 그러면 혹시 어떤 애교를 네 아이 그 별건 아니고요. 렌즈님 저 연애하고 싶어요. 어디 봐. 대체할 수 있다면은 그건 유니콘 아닐까요? 미쳤어. 아. 진짜. 너 누리고 싶지 않아. 아 어떡해. 뜯지 않네요. 어? 아이 미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욕심이 과해. 아, 아. 아 스크린샷 찍었다고. 맞나요? 두 번 보는 거 맞나요? 두 번 보는 게 맞나? 두 번 보는 거 맞나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 이제 잠깐 좀 어디 앉아서 쉬죠? 잠깐만. 네. 좋아요. 동동쿠는 도저히 항마력이 버텨주질 않는다. 형 잔디하자.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형 동동쿤 쪽은 심연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은데. 똥치킨 어디 갔어? 아. 약간 지구리 맨 만들어 가야겠다. 똥치킨 어디 갔어? 맨는 혼자 무슨 러닝맨 찍고 있냐? 어디 갔어? 없어? 아 생겼는데 다 일단 다 여러분들 말씀 다 듣고 궁금한 거 제가 네. 공통적으로 네. 질문하겠습니다. 주말이 없네. 야. 단분. 네. 네. 아 저는 아유 문제 예. 네 잘못했어. 아 저부터죠. 네 말씀. 팀 루야림 이제 예. 네네. 아 저는 솔직히 너무 뒤늦게 와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예, 예. 일단 소개를 드리자면 00년생 23살 김루야라고 하고요. 네. 약간 저도 인프피라서 좀 성격이 잘 맞지 않을까 한번 어필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INFP. 다음 몽무님. 네. 아 저는 몽무라고 하고요. 저도 네네. 23살인데 처음엔 조금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서 약간 많이 이렇게 말을 잘 하지 못했지만 약간 집순이에다가 좀 네, 게임을 좋아하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마꽃 형 방송 많이 봐서 이제 똥치킨님 많이 봐오다 보니까 조금 내적 친밀감? 약간 내적 친밀감이요? 아 진짜 팀에서 말라 그랬지? 아 미안해 이렇게 아니 팀에서 말라 했는데 제가 팀에서 말랐네요?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제가 노매너였습니다. 다들 사이가 좋아. 오빠는 동이는 모두의 것이야. 그것만 알아도 이세요 저는 희망이라 출출한다 얘들아 버텨라 얘들아 이세요 저는 휴방이야? 네, 제가 매운 거를 잘 못 먹어서. 그럼 뭐 혹시 뭐 김치는 잘 먹습니다. 김치는 잘 먹는데 이제 아무래도 매운 거는 네 좀. 예, 아니 그거는 좀 부담스러워. 아니 김치 먹을 수 있습니다. 저 김치 잘 먹습니다. 매운 거 못 먹는 것도 귀여워. 결혼해줘. 귀여워. 여성분들 부럽다 나도 동동쿤이랑 말하고 싶어덜렁. 이제 세 분이 똑똑해서 영화도 좋아하고 그리고 네. 드라이브도 지금 운전면허인데 차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차가 생기면 차가 취미 있습니다. 중 하나가 드라이브가 차가 있어요? 저 소카가 있는데요. 너무 좋아해요. 요즘 렌트하면 된다고요. 있습니다. 소카가 저도 있어요. 렌트하면 됩니다. 굳이 뭐 소카. 네. 아, 클로버님 제가 빙빙 제가 빙즈 태워. 형 미안해. 방송 음소거 컨트롤 하면서 보고 있어. 오늘은 이상한 것을 봤다. 이게 어른들이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거의 8분 남았는데 자기 어필 해보는 거 어때요? 덕원이 언제 다시 오실래요? 좋아요. 여기 있으신 분들 같이. 제가 듣고 싶은 게 자기 어필이랑 본인의 연애관. 8분이면 한 사람당 1분씩만 빠르게 치고 나갑시다. 좋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좋아요. 야영코드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간 없어. 여기부터 여기부터. 저요? 네.
자기 어필을 민망해서 잘 못하겠고 저 네 모닥불같이 오래오래 할 수 있는 언니랑 아... 만나보고 싶은데 저... 유니코님이 예, 그런 건 같아요. 저... 네, 아, 잘 한 가지 추가할게요. 제가 네. 말했던 연애관이랑 똑같이 얘기하는 건 금지. 그거는 제외하고 아, 이거, 나머지 이거는 제 연애관인데 뒷박인다 진짜. 에, 만약에 똑같이 겹친다면 아, 그냥 겹친다고 네. 말하고 지나가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삐용님 네. 삐용님 저는 네. 저도 자기 어필은 일단 패스하고 제 연애관은 네. 저 일단 대화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 대화. 대화 싸워도 대화로 푸는 걸 좋아해서 약간 해피형이신 분과는 조금 안 어울리고 서로 적극적으로 의견 투출하면서 대화하는 연애를 좋아합니다. 네. 아 저도 싸워서 해피하는 것보다는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 아 나랑 잘 맞네요. 중요한. 풀려서. 아.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띠도님. 아, 네. 아 저예요. 띠도님. 아, 네. 아. 아 띠도님 먼저 하실게요. 얘기하세요. 마음껏 하셨네. 이쪽에 있어서 몰랐어요. 죄송해요. 에. 저는 약간 아 좀 그냥 싸워도 그럴 수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네. 솔직히 아, 의견을 표출하는 있다. 거니까 그래서 저는 싸우는 것도 아. 좋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플로그님 그러면 플로그님이랑 뭐 되면은 이제...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연애할 때 네. 우선순위가 어떤 거 같아요? 어떤 거인 거 같아요? 우선순위 일단은 대화죠? 무슨 이런 거 해킹 안 하냐? 야팔 코파 마련내 리우리움 본인의 감정 현이야 선넘네 오늘 표현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표현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싫어하는 점 혹시 약간 이 남자친구한테는 이런 거 안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내 남자친구는 이거 좀 별로야. 약간 이거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거 만약에 있으신지. 여자랑 둘 단둘이만 안 만나면 다 좋습니다. 다른 여자 깻잎 배터리 맞네. 아니 보조 배터리 꽂았어 나는. 난 이미 보조 배터리 꽂을 준비가 돼 있어. 달릴 준비가 됐다고? 오빠 우리 끝나고 아, 전화하자. 설마 누나는 확신하는 거야? 이미 보고 있다고. 아, 아니 자신감 자신감. 나는 맞아 맞아. 나한테 자신감이 차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보여주고 싶을 뿐이야. 그냥 이미 내 전화 미안하게 만들었고 세 명이나 있어서. 마음속엔 겸손함이 있긴 해. 절대 확신이 아니야. 알겠지 동동아? 알겠지? 동동아 알겠지? 하는 일이 마인크래프트랑 좀 관련이 있어가지고 마인크래프트 설문조사까지 하는 마인크래프트랑 관련이 있으시다고요? 오 마크. 네 직업이 마크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유튜브 대박이네요. 유튜버 인증. 아 유튜버세요? 뭐야 뭐야. 아 유튜버 분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고명 같은 거예요? 어 그런 것도 하긴 했는데 요즘 안 하고 요즘은 콘텐츠 제작만 하고 있어요. 잘 써먹어볼게. 아 콘텐츠 고맴. 와 알겠습니다. 맞 맞. 네. 킹카맨님 같은 건가? 아, 다음 분 시간이 옥무님 예 잠깐 누가 뭐지? 진짜 꼴이 어딨어? 정말 진짜 짜라. 우리 동동쿤 군대 한번 더 갔다 오자. 아 이거 참 여기 좋네요. 여기 물놀이 야 와 다시 와 물놀이 와 귀여워. 형 머리 스타일 찾아보자. 르르 땅땅땅땅. 아니요 말씀하세요. 저기서 돌아가면 되겠다. 할게요. 그러면 네네네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싫어하는 걸 말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이제 내장류 네. 같은 거를 제가 못 먹어가지고 그거랑 아, 네. 이제 좀 징그럽게 생긴 무슨 심화 해야 되는데 누가 이거 계속 이거 뭐예요 이거 에이, 뭐 스텝이었구만. 별로 뭐 개같이 천천히 가는 연애를 추구하시네요. 네, 편안한 연애. 아무래도 오래 가면 좋으니까. 아, 그래, 그럼 비슷한 그렇죠? 사람들끼리 끌린대요. 동아 이거 언제 아, 맞아요. 어, 근데 벌써 58분이에요. 빨리 아, 다 두 분 남았습니다. 두 분 남았어. 소개를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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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난나님. 저는 저도 딱히 연애관은 없고요. 네. 제가 좀 무난무난한 성격이라서 다 맡아드릴 수도 있고. 지금은 조금 조용한데 친해지면은 네. 재밌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나 무슨 맵 한다 그랬지? 현타 왔나봐. 한 시간 숨참았다. 짝대기만 버참장이야 팔. 가롱이다. 가롱이다. 가르르. 완전 좋아. 전화지. 서로 목소리 들으면 확신으로 한 시간 어떡해. 나도 오늘 자기 전에 목소리 들으면 좋겠네. 이따 전화할 거지? 이따 전화할 거지? 010 아니야 해야 돼. 언니들 선 넘어 안 돼. 안 돼. 우리 모두 우리 한 명밖에 안 남았다. 사라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왜 이번에도 멘트 슈가 가운데서 나타나요? 또 질문 없어요? 완전 알차... 마지막 질문도 질문 완전 알차 남았는데? 시간이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답해. 본인이 그 굉장히 리드하는 성격이다. 손 리드 굉장히 자유를 하기 좋아한다. 야야 뭐야 뭐야 진영 무너지면 안 돼. 아 뭐야 내가 나타날 계획이었는데. 자 끝났습니다. 모여주세요. 끝났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모여주세요. 모여주세요. 예. 일로 모여주세요. 예예. 형다 심장이 아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비게. 자, 자 밑으로 내려와 주세요. 밑으로 내려와 주세요. 자자자자자. 자 건물 앞으로 건물 앞으로 모여주세요. 예. 자 끝났습니다. 모여주세요. 건물 앞으로 건물 앞으로 건물 앞으로. 예예. 예. 자 건물 앞으로. 자 건물 앞으로 와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거 보시고요. 전화해, 전화. 전화해. 자, 자 우리 일단 여성분들, 자 남성분들은 잠깐 올라와 주세요. 남성분들 올라와 주세요. 멘트님. 예. 자, 남성분들 올라와 주세요. 공격으로 만들어 이거. 정도는 만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뭐야 이거 진짜. 자 유니콘님 빨리 올라와. 유니콘 빨리 올라와. 유니콘 유니콘 빨리 올라오세요. 예. 자, 자 여러분들 잠깐만요. 아 여러분들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 잠깐 잠깐 그 잠깐 이 1-2분만 기다려 주세요. 잠깐만요. 자, 남성분들 잠깐 이쪽으로 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남성분들 잠깐 일로 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예. 일로 오시고요. 힘들어. 예, 예, 잘 쪽 오시고요. 왜 안 들어가죠? 어떻게 들어가셨죠? 됐다.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야 돼요. 문 열어야 돼요. 아, 로컬인가 봐. 아, 네. 아 로컬인가 봐. 자, 여러분들. 일단은 네. 그 근데 자. 자, 네이버 1대1 채팅으로 최소 2명에서 네. 최대 3명. 네. 그 적어 주세요. 예. 근데 아이디 거의 똑같이 적어야 됩니다. 알아볼 수 있게. 예. 이거는 평생 네. 닉네임 적으면 되는 거죠? 예예 예, 평생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네. 어쩔 수 없이 초대를 해야 돼서 물어볼 수밖에 없어서 예, 저는 뭐 신경 안 씁니다. 저는 그리고 못하시고?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거를 한 사람이 대화하는 거를 지그시 계속 본 적이 없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봐서 솔직히 여러분들이 누가 찍을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저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계속 그 왔다 갔다 거리면서 구경해가지고 예 그 두 명에서 세 명 적어주시고요. 일단은 네, 두 명에서 최소 두 명에서 네. 최대 세 명.
네이버 1대1 채팅으로 보내놓으세요. 예. 진짜 비켜. 아, 네. 오셨어요? 아, 언제 오셨어요? 자, 일단은 잠깐 남성분들이 지금 이 스테이지로 가실 분들을 지금 잠깐 정리하고 있고요. 저희 아마 총 10명 정도, 평균 10명 정도가 이 스테이지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금방 호명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네. 너무 떨려요. 우리 원래는 바로 여기서 끝낼라 그랬는데 이 스테이지 20-30분만 더 하고 끝낼 거예요. 예. 아무튼 알려 달라고. 아, 이 스테이지가 또 있나요? 이 스테이지가 만들어졌어요. 예. 알겠습니다.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졌다고요? 예예. 근데 반응이 좋았나봐요. 뭐 반응이 좋고 뭐 시청자분들이 뭐 지금 뭐 많이 봐주시고 있긴 한데 그냥 여기서 바로 넘어가면은 각이 안 나와서 지금 한 2만 명 보고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 어떻게 신경 쓰세요 그걸? 예, 2만 명 보고. 근데 그냥 예 지금 오늘 이세돌 분들이 휴뱅해서 그런 것 같아요. 가슴이 너무 예. 떨려요. 그렇군요. 마코님 두 명 보냈습니다. 저. 네네네. 두 명에서 세 명까지 가능하니까요. 좀 잘 모르겠으면은 세 명 하셔도 되고, 예. 세 명까지 적을 거 없다 하면 두 명 하셔도 되고. 성별 반대. 이거 VR 아이디로 해야 되죠? 네네. 그렇죠? 네네. 너무 힘들어. 혹시 잘 기억이 안 나면 가서 보고 오셔도 돼요. 예. 아, 세 명 모자른데 일났다. 갑자기 내 거야. 모자라다고요? 아, 세 명까지 하셔야 돼요. 아니, 세 명까지. 뭔가 고르기가 제가 막 고른다는 게 막. 그러니까 한 명을 고르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 명이 세 명까지 고를 수 있으니까요. 아, 예. 예. 아, 막 친추 보내시는데? 근데 시청자분들은. 네, 아버님, 저 세 분 적었습니다. 네네. 잠시 보고 와도 되나요? 아,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아, 약간 투명 아바타로 보고 와야겠다. 이런 느낌이구나. 나 투명 아바타가 있었나? 아, 있다. 아, 닉네임 보이나 이거? 오, 이렇구나. 오, 예스. 아, 저기 왜 웃으세요, 아군님? 예? 아예 렌트님은 모르겠어요. 어떡해요? 저 솔직히 렌트님이 적으신 분들 누군 제가 이름을 오늘 끄고 해서 누군지도 몰라요. 예, 이름을 오늘 다 끄고 해서 모릅니다. 자, 우리 세 분은 적어주셨고요. 우리 이제 그 유니콘님하고 똥치킨님만 적으시면 돼요. 제가 렉 걸려서 못 가겠다. 가지 마시고 그러면 네, 여기 계시고 대충 생각은 해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분들 네. 너무 감사하다고. 네. 아니야 이제 얼굴 마주치지 마. 굉장히 고민이 되네요. 욕 먹으니까 이제 얼굴 마주치지 말고 여기. 이제 그냥 떠나는 거니까 저희는 홀연히 떠날 거니까. 감사해요 진짜. 예. 남성 되니까 귀신같이 조용해진 거 웃기네. 뭐 지금 이거 이상해. 캔디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오늘 미안하다. 방송 방역 수칙 위반으로 신고합니다. 개빡쳐서 나온. 저기 밖에 계신다 저기. 와. 자, 우리 똥치킨님 빨 적으세요. 똥치킨님 왜 안 적으세요? 왔다가 아 뭐 똥치킨 없네. 유니콘님 아직 안 적으셨죠? 네,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VR 챗 왜 이렇게 렉걸리지? 생각해 보니까 탄력해서 아니 똥치킨님 안 보이는데 목소리만 들리는데. 와, 크크. 여기 투명 아바타에서 그래요, 저. 아, 왜 투명으로 해? 잠시만요. 아, 이거 다시 맛있는데. 아, 고민돼 가지고 옛날에 제가 VR 소개팅 했던 예. 경험으로 기만이 생겼답니다. 탈락이 다가 아닙니다. 여팬띠들. 아. 속이 안 좋네요. 떨어진 마흔명 개같이 안티로 변경 흑화의 정. 다들
다들 좋은 시간. 똥치킨님 빨리 적으세요. 똥치킨. 아 잠시만. 고민 다 가질라 그래. 다 가질. 저는 너무 다 가질라 그래 똥치킨. 세 명으로 부족한 거냐고. 어지러지라. 다 가질라. 내가 보기엔 다른 분 좋아하는데. 아 뺏어간 게 아니라 동동푸님한테 인사한 거죠. 뺏어가서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니고. 아니, 고민이 돼요 지금. 지금 네 명 생각해뒀는데. 아, 하면 누굴 빼야 될지. 아, 헷갈려가지고 계속 고민. 예, 굉장히 고민돼요. 모쏠한. 아, 세 명, 세 명만 하세요. 세 명만. 일단 네. 한 명 적겠습니다. 아니. 그렇죠. 일단 한 명 먼저 적어. 일단 한 명. 일단 너무 많아서 막. 아니 그냥 한 번에 적어. 한 번에 적어 그냥. 나는 저게 맞다고 생각해. 저렇게 길게. 아니 이게 닉네임이 막 길다 보니까. 맞아요. 그렇죠. 아니 저렇게 길. 진정한 사람이죠. 아 이게 맞나? 아 닉네임 모르겠네. 렉 저기 보면 안 되겠다. 그렇지. 난 인정해. 나도 렉 걸려가지고. 평생 만날 분 고르시는 건데 당연하지. 진지하고 손 크크크 결혼. 잠시만 죄송합니다. 아, 또 왜 이래 자꾸. 치킨 후열 제대로 즐기네. 아 굉장히 미안한데 이러면 진짜. 리스트 지금 넘기고 있는 거 안 보여 지금. 아 닉네임이 다 비셔가지고. 치킨님 픽 해주신 옆엔 지분들이 너무 괜찮은 분들이어서 그런가 보다. 부럽다. 아 나 몸이 왜 이상해졌다. 한 번 더 보신 분들이 되게 많다. 저도 못 본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다음 정해질 곳 들어오신 거죠. 아니 근데 이거 나 어느 맵 하기로 했지 나? 온 사람은 예. 어느 맵 하기로 했지? 다들 딱 근데 동동쿤이 뭐 줄을 따라서. 세워놓으시던데? 아 동동쿤이 왔어? 아니 누가 아니 제가 거네. 줄을 세워가지고 한 번씩 어. 야 확실히 아, 둘은 저도 섰거든요. 저희도 달로 진짜로. 아 이거 똥치킨님 하셨어요? 둘은 저희도 섰거든요. 아 지금 적고 있습니다. 아우 지금 이거 VR 끼고 칠라니까 힘드네 이게. 저는 그냥 다 미안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다 같이 대화했는데 동동쿤님 이제 단호하게 그냥 줄 딱 세워놓고 이제 여성분들 빨리 고르게나 자네 상담자죠. 연애 네 번은 달로 진짜. 한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경험자는 다르다. 일단 두 분은 네. 먼저 적었거든요. 아 이거 한 분 더 적어야겠다. 예예. 김호수. 다들 근데 캐릭터 키가 크시다. 3. 아 캐릭터가. 클로버님만 두 명 하셨고 나머지는 세 명씩 다 적으셔가지고. 아... 2만 1천여 명이 고르는 걸 보면서 스펠링 있다고. 아 저는. 아 됐습니다. 보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이어가지고. 그럴 수밖에 저 사람은 지금 선택으로 자식까지 생각한다고 기다려줘. 오케이 했었어요? 아, 오빠 와서 네. 투표를 해도 아마 그 두 분일 것 같아요. 네, 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여주세요. 네 모여주세요. 자 이 스테이지 진출자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호명당하신 분들은 이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돼요. 네. 자 일단은 제발. 자. 자 POP 팝님 POP 예 올라오시고 예 오케이 네 여기 방 안에 계세요. 방 안에 계시고 네, 들어가시고 예 자 그 다음에 옹심이님 옹심이
예. 네네네 이쪽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자. 자, 그다음에 자, 블롭 님 비에 로비. 블롭 비에 로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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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다 들어오시고요. 예. 완전 축하드려요. 그니까. 자, 그 다음에 밀크라지. 밀크라지. 네, 밀크라지. 예, 예.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써찰리님. 써찰리님. 예, 올라오세요. 예, 올라오세요. 예. 써찰리, 예, 들어가세요. 예. 뒤풀이나 기대해야겠다. 그 다음에 뒤풀이 뱅가치기. 뒤풀이가 진짜예요. 9H0, 9H0. 아, 뭐, 저기요, 아바타 바꾸세요. 아바타 바꾸세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예, 예. 아, 잠깐, 놀고 있다가, 놀고 있다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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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9H0님이죠? 예.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도리링님. 도리링님 감사드려요. 네, 들어가시고요. 예. 와, 좋겠다. 자, 그 다음에 김 김참에 참. 올라오시고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얘들아 잠깐만 좀 그 더 안으로 들어가. 저기 아니다. 여기 있어라. 여기 있고. 예. 자, 그다음에 은꽁치님. 은꽁치님 축하드립니다. 네, 은꽁치님 축하드려요. 지금 배터리 꽂고 있는데. 자, 그다음에 시롱티님. 시롱티. 감사합니다. 네, 시롱티. 예. 그 다음에 꿈틀님. 우린 종료야. 꿈틀. 감사합니다. 네네, 꿈틀님. 네. 뒤풀이 댕같이 기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똑순이입니다 님. 똑순이입니다. 네, 똑순이. 똑순이입니다. 네. 네. 아니 결국. 자, 그 다음에 밍턴 님. 밍턴. 밍턴. 밍턴 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그 다음에 숨님. S-O-M 숨. 예, 예. 네, 들어가세요. 예. 잘 가요. 자, 여러분들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아, 아쉽게. 자, 아쉽게. 여러분들 다음 총. 내가 왜 안 뽑히냐고요. 야, 3명씩이라고 들었는데. 아, 그게 이제 그 사람마다 달라요. 두 명인 사람도 있고 세 명인 사람도 있고. 예.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우리 뒤풀이는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자, 여러분들 정말 아쉽지만은 다음 소개팅 콘텐츠에 참가해 주세요. 재밌었습니다. 야, 다음 소개팅 콘텐츠에 참가해 주세요. 자, 들어오시면 들어오시면 안 돼요. 들어오시면 안 돼요. 내려가 내려가세요. 들어오시. 아니, 들어오시면 안 돼요, 여기. 내려가세요, 여러분들. 이거 다음 소개팅 컨텐츠에 참가해 주시고요. 예, 예, 예. 우리 스태프들, 막. 올라오시면 안 됩니다. 올라오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올라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 이제 온천 쪽으로 좀 들어와 주세요, 온천 쪽으로. 예, 온천 쪽으로. 살려줘, 우리 괜찮은 거 맞지? 살려줘, 너 예, 온천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예, 온천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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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여러분. 아, 여러분들. 나와 보라고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또 소개팅 컨텐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오늘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의 그런 매력을 전달할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그 이제 맞아요. 예. 소개팅 컨텐츠 또 할 거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프라이버시를 위해 아이디를 키지 않아서 누군지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예, 누군지 몰라요. 예. 그래서 예. 다음에 다음에 예, 또 참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뒤풀이는 오늘 일단은 여러분들끼리 일단은 하고 계시고요. 전 모르겠고요. 예, 잠깐 예,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킹아. 그냥 예, 다들 저기 잠깐만요. 너무 좋아해주셔가지고 잠깐 자, 여러분들 그냥 찾아보고 네. 그 여러분들 그 말 못해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예. 이동하겠습니다. 아, 못 걸려. 다들 너무 경쟁하지 마시고. 아유, 안 돼. 다들 같이 매너 있게 파이팅해요. 진짜. 즐겨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름옷을 지금 똥식기 미쳤나 봐. 누가 우리 오빠 맞아. 바로 우리 오빠네. 불사야지. 아 좋습니다. 저희 이런 매너 있는 곳 나는 사벨님 옆에 서야 돼. 잠깐만요. 매너 있게 중요하게 예. 잠깐만요. 네. 저희는 간단하게. 매너 있게 깨끗 가죠. 좋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들어오세요. 네. 큰일 난 건 아직 일 잘한 거지. 누가 누구 픽인지 보이는데 이거 맞아요? 크크크크. 렉 없어졌어. 반갑습니다. 깔끔하다. 좋아요. 안녕하세요. 앞에서 게이플레이 뒤에서 발로 찌른다. 네. 안녕하세요. 밝다. 아 좋네요. 맵이. 안녕하세요. 네네. 아 아사가 아사가오 아사가오네요. 혹시 마이크 괜찮나요? 저도 잘 들립니다. 네네. 아빠 챙겨. 자 우리 스태프분들은 뭐 네 투명으로 있으실 거면 있으시고요. 네네네 투명으로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뭐 도와줘도 되고 거시기니까. 동동이 어딨어? 아 우리 개가 경쟁이야. 잠깐만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잠만.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 행운으로 오늘 유니콘인가 참여해주세요. 뭐야 못 오신 분 있나? 아 예 사발님 프로트 하고 있다가 프로트 벗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프로트에서 네 그 잠깐만요 남성분들 잠깐 여기 들어와주세요. 건물로 잠시만요. 예 남성분들 건물로 들어와주세요. 잠깐만 이쪽으로. 어 굉장히 편해졌다 갑자기. 좀 네 이쪽으로 들어와주시고 그 세 분도 부담 못. 네 동동쿤님 잠깐 여기 들어와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맞네. 자 여성분들 자 2차 우리 이 스테이지는 1스테이지처럼 네. 길게는 안 가고요. 아마 15분 15분에서 30분 네. 안으로 빨리 끝날 거고요. 이게 마지막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2스테이지는 그 이렇게 다 흩어져서 얘기하면 안 되고 제가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 드릴 텐데 꼭 그 그룹에서만 얘기를 해야 됩니다. 2스테이지는 기다리세요. 네. 자 우리 두 명이나 세 명 먼저 1그룹 되실 분 그룹 이따가 수합 하긴 할 건데 상관없습니다. 뭐 순서 유리합 유불리 없고요. 예. 아 소개팅이라 저희가 무조건 섞인 사람이랑 되는 건 아니었군요. 아 예 일단은 뭐 동동쿤
좋지. 동동쿤 멘트 개념 오세요. 네. 네네 가겠습니다. 네. 동동쿤 일로 일로 오세요. 일로. 네. 일로 오시고. 바다로. 예. 네. 여기는 이제 그 바다 팀이고 바다에서 15분 이제 여성분들과 대화하시면 되고요. 다 같이 이제 좀 뭐 두 그룹으로 나눠주셔도 되는데 바다를 나오면 안 됩니다. 두 분은.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여성분들 보내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이제 호명하시는 분들은 바다로 가시면 되는데요. 네. 자, 피오피님, 써찰리님, 네. 시롱티님, 어? 바다로. 바다로? 네, 알겠습니다. 네. 바다로, 예. 자, 그 다음에. 랜님 멤버 아니야? 오빠라니요. 자, 그리고. 우리 오빠 어디서? 우리 오빠, 우리 오빠 어디서? 우리 오빠 언니. 힘들어. 배 아파. 일단 갈까? 이쪽이 있어. 긴장된다. 아, 마꾸님 고민하는 모습도 멋있어. 너무 잘생겨. 잘한다. 마꾸님은 유부남이에요. 잠깐만요. 그래도 멋있지. 예. 이게 소개팅.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서바이벌이다. 서로 죽여라. 안 되는데 뺏기면. 우리 오빠인데. 자, 9H. 자, 9H. 무호입니다. 어, 뭐지? 9H는 가시고요. 어? 그 다음에. 뭐야, 우리 오빠는. 옹시민님 가시고요. 어? 어? 네. 다 나오지? 뭐지? 어, 뭐지? 뭐? 그 다음에 꿈트리님 가시고요. 예. 네. 뭐? 저희 동동님 뺏기는 건가요? 뭐지? 뭐야? 꿈틀이님 가세요. 뺏긴 거 아니야? 안 돼. 꿈틀이님 가세요. 자자 잠깐만요. 꿈틀이 갔어? 꿈틀이. 렌트 개념. 렌트 개념. 갔어요. 갔어요. 어떻게? 갔어요. 아 갔어요? 설마. 그러면 하나 둘. 썩는 건가? 셋 넷 다. 아 이렇게 하나 둘 그리고 여덟 명이죠 여기. 여기가 한 그룹인가? 그다음에. 잠깐만요. 은꽁치님, 똑순이님? 네네. 네, 아, 네. 잠깐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네네네. 뭐지? 어떻게 섞이는 거지? 어. 뭐야, 섞이는 거? 아, 자, 여기 계시고요. 잠깐만. 그 다음에. 잠깐만, 그. 9H님? 9H님? 9H 모르겠다. 9H님 응? 9H님 잠깐 나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예. 예, 일로 와보시고. 예, 그다음 여기. 아까 저기 렌트 개념. 잠깐 이쪽으로 어? 잠깐 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잠깐 계시고요. 예. 나 동동이 지키러 간다. 나 동동이 지키러 가. 아 언니 왜 때리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더니 뭐 하는데 크크. 여기서 똥치킨님 자밀님 학창 시절 나오시네. 네. 네, 똥치킨님 이쪽으로. 그만해. 텐션 조절해. 텐션 조절해.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예. 아, 이쪽 어. 네. 아, 낯선 분들이네요. 네, 여러분들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잠깐 계시고요, 네네네. 일단은. 어.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 나머지 모릅니다. 분들은 이제 집으로 들어갑시다. 집으로. 예. 아 지규를 그같이 무시해 주세요. 예, 집으로 들어오세요. 잠깐. 네. 예. 대기. 잠깐 들어오시고요. 일단은 1라운드는 2스테이지 1라운드는 우리 1스테이지에서는 너무 다 나뉘어가지고 얘기해서 아예 서로 못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일단은 맞아요.
한번 서로 보는 타임 일단은. 그래서 10분 15분 보는 타임을 일단 갖는 거예요. 새로운 페이스를. 예. 네. 그럼 이 집안에서만 활동해 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만 여러분들 벌써 이렇게 반반 나뉜 건가요? 자 여러분들 요거 그 우리 이 스테이지 일로 와보세요 와보세요 예 자 저희 이 스테이지 1라운드는 우리 1스테이지 때 너무 고정돼서 얘기한 게 많아가지고 이제 서로 아예 못 본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처음 보는 얼굴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이제 잠깐 처음 보는 얼굴을 잠깐 이렇게 잠깐 새로운을 아예 못 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보는 타임을 잠깐 네 완전히 네. 네 잠깐 말씀들 나누세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받자 앞에 있는 남동네들이 나를 뽑은 건 아니다 이거지 뭐라고 장미 계열 봤네. 여러분들 한창할 때부터 봤어요. 네네. 아 그래요? 네 그 여러분들도 잠깐만 여기가 잠깐만 아이디가 아 여러분들 이쪽으로 내려오세요. 예. 힘 받네 진짜 내려온다. 여러분도 이쪽에 있으면 되겠네요. 예. 이쪽으로 보시고 예 그 우리 1스테이지에서는 너무 다 나눠져서 얘기해서 서로 아예 한 번도 얼굴 못 본 사람들이 많아서 예 한번 좀 새롭게 인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2스테이지에서는 예, 요 바다에서 활동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 네 해변가에서 알겠습니다 이게 이러면 이제 네? 카페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네? 네네네.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저도요. 저도 틱톡 게임 좋아해요. 안 나오냐? 저도요. 저 래프트랑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아,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네. 춤추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자. 자,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끼리 또 있다 보면은 또 예전 사람이 잊혀져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끼리 이제 또 지나가면 지내면서 개같이 혼란 상태를 만드는 거지. 어? 이러면서 무슨 말인지. 예. 3,900원. 예, 320 기억납니다. 기억납니다. 음악 관련 마치 하셨지. 죄송인가요? 네,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97년생 렌스키님이라고 하고요.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할 수 있게 제가 맛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자 이렇게. 자, 이런 건 자 잡으려는 건 죄송합니다. 하지만 자. 자 이렇게 커지게 할 수 있죠 뭐야 이 남자 좀 괜찮은걸? 이런 식으로 네. 변하는 거죠 아, 어쨌든 네 이렇게 뭐 하고 있고요 본직은 이제 그냥 개백수 새끼고 이제 이세돌 매니저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 예. 끝나셨으면 다음 분 넘어가도 되나요? 네 자기, 아유 다음 분 예 네, 아 저는 23살 예, 예. 방공학과 여대생 뚝순이라고 하고요. 저도 예, 예. 사실 똥치키님 진짜 멘토 컨셉으로 뽑았고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오셨어요. 진짜 남자친구 한 명 자원한다는 마인드로 왔고.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왜 안 왔어요? 진짜 뭐 저는 항상 모든 길을 다 열어놓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 그리고 양다리를 새로운 사랑의 싹트죠? 진심이거든요 이거는. 아니 맞아요 꿈에 나올 정도면 진심이란 말이에요. 아 그렇지 진심이죠 진심이죠. 살면서 한 번도 싸운 적 없어. 하는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서. 네 맞아요. 뭐 자꾸 저기 밖에 보세요.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어디? 밖에 안 봤어요. 밖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밖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진심만은 말합니다. 걱정되시죠? 걱정되시죠? 저기 마트 아니에요.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길어요. 아이고 너무 잘 부탁드립니다. 네. 변지가 심하네. 저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어. 게임. 아 너무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고맙습니다. 어, 그림을 다 잘 그리시네. 진짜 믿으면 안 돼요. 유니콘님한테도 속같이 맞아요. 믿으면 안 된다고요? 진짜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공통된 그거라서. 아이 완전 완전 사랑해요. 아니, 세 번째 거 눌러주신다면 리조인 월드 하시면 돼요. 아 잠깐만요, 세 번째 걸 누르고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월드 밑에서 세 번째 거 있습니다. 나만 보이는 거 맞아요? 메뉴 누르시고. 메뉴에서? 아 진행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진행하고 계시면. 아 네, 알겠습니다. 더 할게요. 다음은 팝입니다. 네. 네, 저는 팝이고요. 22살 미대생입니다. 일단은. 디자인과 시각 디자인과 전공하고 있고요. 키가 자, 이 상황에서 새로운 새로운 사랑이 싹트기 한 다음에 갑자기 최종 선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같이 개같이 돌아가겠죠. 예.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 아까 그분? 아니야 지금 이분? 아까 그 남자? 지금 이 남자? 어 이렇게 되면서 예 이제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네. 베네핏 3D 저도 그 맞습니다. 나중에 실망할 수도 있어요. 아 저 그 이번에 수강했던 거 있잖아요. 스터디 원래 지원을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저 이제 제 방송 하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아 근데 여기 확실히 이 정도 인구만 있으니까 렉 없으니까 갑자기 걔 고퀄 미래 게임을 보는 것 같다. 아까 금액 하다가 저는 제가 이제 아바타는 제가 직접 하는데 이제 방송 하다 보니까 맵 같은 것도 필요하고 해서 아 멋있다. 아 근데 만드시는 거 보면 항상 어, 이게 대박이다. 대단 진짜 유니티 건드리시는 거 진짜 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건드리 보니까 이게 아바타도 유니티잖아요. 아바타는 그게 맞아요. 아바타 하나만 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너무 좁은데 약간 옆방이나 이 살짝 요 근처까진 괜찮습니다. 예 너무 여러분들 예 살짝 예. 강아지 좋아하세요? 강아지? 네, 우리 옆방으로 갈까요? 어, 저 강아지 좋아해요. 네, 저 강아지 좋아해요. 3,900원! 네,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아, 이 빌런 왔나? 감사합니다 킹에 고맙습니다. 네, 킹에 다 왁청이 왁청이 그러신 거죠. 왁청 만들어주신 거죠. 어 오셨다. 아이고 저 이래도 안 보이네요. 너무 잘하시니까 그러신 거니까. 아유 제가 뭘 잘합니까. 아 이제 보이시네요 여기.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다행이다.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네.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 코로나 때문에 어둡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간호 이러면서 더 힘들거든요. 시국이 이래서. 그러시겠네. 완전 네. 저희가 엇갈렸네요. 하려고 일 끝나자마자 온 거라고. 진짜. MBTI 뭐예요? 저 MBTI INTJ입니다. 제가 제 딱 이상형 MBTI인데. 저 아이 찾고 있었어요. 클럽 언니. 저 ENTP 저랑 궁합 맞아요. ENTP. 저 ENFP긴 한데요. 네. 네. 제가 이렇게 좀 활발하잖아요. 그쵸. 제가 안 네. 여러분도 딱 저도 활발해서. 활발해요. 저도 가만히 못 있어요. 수 있는 남자를 찾고 있어요. 저도 억제기 필요합니다. 저도 거의 억제기 필요하대. 저는 항공학교 준비하다가 네. 시기님이랑 있을 땐 진짜 저먹고 좋아요. 네. 연두개님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특별히 가리는 건 없는데 쉽게 네. 말해서 살찌는 음식 좋아해요. 아 그쵸. 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좋아하죠. 어느 때는 진짜 기름진 게 땡길 때도 있고 탄수화물이 땡길 때도 있고 단 게 땡길 때도 있고 그쵸, 그쵸. 역체감이 지린다. 갑자기 고퀄리티 게임이 된 것 같아. 컨트롤 이어주려는 거 맞아? 저도 사진 아닌데? 영상인데? 아 뭐야? 영상이라고? 아 영상이어도 혹시 껴도 될까요? 사진 찍어주세요. 나도 사진 찍어주세요. 아 사진이야? 그럼 사진 찍어드릴게요. 그럼 사진 찍어드릴게요. 자 제가 사진 찍는 건 또 기통차게 하거든요. 제가 약간 청순한 역캠으로 활동을 했었어서 아 무너매 그게 아 무너매 그게 아이고 시옥님 2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재미까지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원생 킹아 조킹아 시옥이 감사드립니다. 킹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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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옥님은 어필 안 해요? 아 제가 어떤 걸 어필해야 되죠 제가? 아니 억제기가 필요하면 소개팅을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어머야 미쳤다. 아유 괜찮으세요? 아 네네 괜찮아요. 인프피 나 인프피 누구 누구냐? 아 인프피 아 먼저 말씀 인프피 저는 아 저는 F대? ESFJ? 아 FJ 네 아 저는 ESFP 전 ESFP 아 굉장히 또 여기는 다양하시네. 유니크는요? 저는 인프제 엠프제입니다. 오, 아, 아 왔다 갔다 하시는구나. 도계자들. 그래서 저는 질문할 거리 있어요 혹시? 혹시 질문할 거리 네, 있어요. 술 좋아하세요? 술? 아, 술 못 마실 것 같아. 술 안 드실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안 못 마시는 건 아닌데 안 마셔요. 네. 안 마셔. 아, 멋있다. 근데 막 누군가 이제 같이 마시자고 하면 마시는데 이제 굳이 여기 우리 저희 노래 진짜 우리는 저도 이거 탄생 아니에요? 근데 추천하는데 노래 진짜 같이 잘 좋아 좋아 딱 지금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스포츠 안에서 아니 제가 자주 부르는 노래인데 그거 제가 노래방 가면 꼭 부르는 노래거든요 제가 이거 노래방 가서 기회가 된다면 평소에 요리 많이 해주세요? 요리 잘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같이 오, 가깝네. 같이 맛있게 먹을 사람이 있으면 하는데 신분당선 타면 공간 30분 저 버스 가까워 이 맵 되게 좋다 빨간 버스 타고 생각하고 개같이 가까워 빨간 버스 야 광역포 저는 이제 그쪽 이제 관악구 쪽이라서 네 저는 관악구 심님도 가로수길에서 술 한 잔? 저도 가로수길 좋아요 거기 신사동에서 고창 먹어요. 자 여러분들 바다로 가주세요. 네네. 네. 오늘 따라 하봉님이 그림. 자 여러분들 바다로 가주세요. 바다로.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뭐야? 자 이제 바다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더 가지시면 됩니다. 전부 바다에서 자유롭게. 네. 네. 바다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뭐 똥치킨한테 왜 아무도 안 어떻게 새로운
어디 갔어? 즐거웠어요? 어디 갔어요? 궁금했네? 그런 느낌이 대화만 나는 거야, 대화만. 대화입니다. 이거 다들 뭐 누구랑 얘기하고 계셨어요? 아, 다 콜라보 유니콘님이랑 그러고 있었는데. 아, 유니콘님 그러고 있었어? 사람이 아예 많으니까. 어 어떻게 된 건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어 여기 약간 섞였어 여기 약간 다 우리 뭐 제가 가야 돼요 저기? 아 유니콘님 아니 자 이제 여기서 시간을 많이 주면 안 돼 여기서 개같이 바로 이동해야 돼 같이 아 이제 한 너무 너무 빨리 주면 안 되니까 한 2, 3분만 주 유니콘 없어? 사자들이랑 얘기하니까 아유, 좋았어요. 아니 피지컬 게임이야 피지컬. 저 운영도 피지컬이야. 영우 언니가 벌써 갔어요. 똥치키님한테 붙었어요. 어어어 어, 갔어. 아 하셨어요? 야 시참 비비기 딱 썼습니다 특기에. 어, 예, 예. 근데 뭐 저한테 관심 없어 보이셔가지고 뭐 딱히. 저만큼 잘 딱 깔끔하게. 민터는 좀 시원하지 않아? 정답 골이 줬어요 얘기할 때. 제가 슬쩍 보고. 자 이제 개같이 개같이. 자 30초 후에 이동합니다. 아무도 안 듣죠? 개같이. 개같이 지금 피크 타임, 좀 피버 타임 들어갔죠 지금? 마코님 마이크가 꺼져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지성. 아 그렇구나. 아 스텝 알자 딱 좋았고요. 자 이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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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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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아 너 50명이 좀 많다. 어. 50명이 많아. 다 얘기할 시간이 없네. 돈에 처음인데 이 형 얼마부터 돈에 반응해주나요? 일단 천 원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여기 혹시 증폭되나요? 주모자! 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관객 여러분들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아주 오랜만이네. 네 형님 아무것도 없어. 이 차 복공 대기하세요. 여기 앉아있다. 아이고. 자, 네네네. 아, 좋네요. 예, 예. 제자리입니다만. 남자 여자 어, 나뉘어져서 천연당 돈으로 개같이 몰려오네. 크크크크크. 안 보이세요? 자, 앉아 주시고요. 예. 자, 이제 최종 선택만을 남겨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5대 5로 원래는 선택을 해야 되지만은 어, 그렇게 가면은 이제 노잼이니까 지금 여성분들이 14분 자 여기는 총 어 2라운드에서 3라운드로 나눠서 투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들은 일단 처음에는 최대 2명까지 2번까지 이제 짝대기를 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세 번은 못 쏴요, 오케이? 예. 예. 알겠습니다. 최대 두 번까지 짝대기를 쏠 수 있고 세 번은 못 쏩니다. 근데 한 번만 쏘셔도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예. 아 이거 어떻게 이거? 그래서 최대 두 번까지 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잘 봐주세요. 반칙하지 않나? 여성분들은 커플 탄생하면은 이제 2라운드 진출, 2라운드 커플로. 어 그런 식으로 가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쫄깃쫄깃하게. 자 그러면은 하 네. 이게 세상이 쫄깃쫄깃 네 최대 2번 와와와 자 마지막 대박 여기 대박 자 커플의 전당 잘 해보던데 1대 커플 렌트게늄 하였 2대 커플 류미용 멸우 2대 커플 도석한 옥스 단지유지 3대 커플 진내 그레이스군 아 이런 아 여기 잠깐만 빅톤 냉참도 히라 준구구 어 이제 6대 커플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야, 어. 아니 나 이게 붙어 있을 줄은 몰랐네. 아 이게 붙어 있을 줄은 몰랐어. 아니, 아니. 자 남성분들 나오세요. 자 남성분들 나오세요. 남성분들 나오세요. 예. 야 여기들 여기 들어가세요. 예 여기 한 분씩 들어가세요. 예. 아. 자 아직 선택하지 마세요. 아직 선택하지 마시고 들어가세요. 아니 고민돼. 예. 저 저기요. 아, 나오세요 한 명. 안 보여죠? 끝으로 가세요. 끝으로. 일로 오세요. 끝으로. 버그인가? 예. 자. 드디어 렌트가 담궈지는구나. 자, 일단 여기 안에서 보시면은 상대방 이제 여성분들 얼굴이 뜰 건데 얼굴 기억하시죠? 네. 자, 남성분들 네. 사랑의 작대기 세 판 할 겁니다. 사랑의 작대기 세 판 하는데 세 판 중에 짝대기 두 번 쏠 수 있어요. 오케이? 한 사람당 이해되셨죠? 아. 이해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이해되셨죠? 예, 예, 예. 시원하게 BGM BGM 꺼. 아닙니다. BGM 시끄러워. 아유 부끄러워. 못 쏠 때 이래. 말이 없긴 했어. 너무 부럽다. 여기까지 올 줄이야. 엔딩님은 1회 웃음 다시잖아요. 입장이 아닌데. 무슨 소리 하신 그만 좀 하십시오. 아닙니다. 그 저건 제가 아니에요. 안 된다. 잘 안 됐나 보네요. 감사합니다. 그만하십시오. 그거 제가 아니라니까요. 요즘은 그래도 반반지 많이 늘었어요. 아닌 척 하고 있어요. 자 호명하시는 여성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발. 자 블롬님. 아 큰일 났다. 아니 뭐 감사할 건 아니고요. 자 밀크라지. 아니다 아니다. 김차멜. 김차멜로 갈게요. 밀크라지 잠깐 앉아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예. 써 찰리 꿈틀 은꽁치 그렇죠? 나와 주세요. 예. 오, 파이팅! 파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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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파이팅! 자, 들어가 주시고요. 파이팅! 파이팅! 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룰을 개같이 바꾸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 두 번 안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총 세 번에 한번 하나요? 네. 예, 한 번밖에 없습니다. 최종 선택입니다. 남성분들, 오케이? 한 번. 한 번이고 여성분들은 총 세 번 들어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본인의 최종 선택이 없으면은 짝대기를 쏘면 안 돼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큰일 났다. 한 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가운데 분 안 보이는데? 가운데 분 누구죠? 가운데 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가운데 분은 나타나셨어요. 근데 목소리 진짜 좋으시다. 예, 여러분들 좀 뒤에 붙어야지 보입니다. 너무 앞으로 가면 안 보이고 벽 뒤에 붙어야지 예, 보입니다. 예. 야, 아, 어떡하지? 부럽다 이런 목소리. 안에 모습은 안 보이죠 지금 저희. 여러분 모습 보여요. 모습 보이고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뭘 찍는지는 안 보입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찍는 순간 문이 잠겨서 아마 안 나가질 거예요. 개체 발렸죠? 개체 발렸죠? 아, 그런데 가운데 분 누구셨지? 뭐 저입니다. 가운데 분 아이디는 저거 누구시죠? 써찰리입니다. 써찰리님. 예. 써찰리. 아, 안 보여가지고 여기 안 나와가지고. 자, 뭐 안 보이시는 분 없죠? 다른 분들은? 네. 제니 하우스. 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커플이 탄생하면은 두 분은 그냥 바로 이동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자. 네. 바로 이동하는 거고 여러분들 단 한 번에 짝대기 찬스밖에 없습니다. 두 번 아니에요. 수정됐어요. 몰랐어요 하면 안 돼요. 네. 큰일 났다. 자 좋습니다. 여자도 뽑는 거 맞죠? 네 여자도 뽑는 겁니다. 여러분도 뽑는 겁니다. 여러분도 클릭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찍어주세요. 예 찍어주세요. 여러분들 바로 공개 안 되니까 찍어주세요. 예. 아 진짜 제발 렌트에 가지마. 안돼 렌트 제발. 제발 찍어주시고요. 안돼. 자 남성분들도 찍어주시고요. 어차피 아니 남성분들 그 기권이면 기권을 찍으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기권표가 있어요. 예. 아 네.
어 아. 너무 기권인 거 티내지 마시고요. 그냥 일단은 그 다음에 찍을 사람 있으면 최종으로 찍을 사람 있으면 찍으시고요. 네네 아직 지금 네, 전부 찍은 것 여기 표시 나왔습니다. 다 잘 찍으셨어요. 예. 그 여성분들도 기권하실 거면 기권하셔도 돼요. 나 자존심을 지키겠다. 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어. 저기 죄송. 예예예. 여기까지 왔는데 네? 아 죄송해요. 이거 두 분이 복장이 헷갈려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잘못 찍었어? 이거 두 번째 간. 다시 찍으면 돼. 두 번째 간 누구시지? 아 잠깐. 아니 그게 아니라 이름이 안 보여서 둘 다. 아 무슨 색깔이에요? 무슨 색깔? 아니 잠 기다려봐.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초록색이 똥치킨님이고 상대편이 기권을 하면은 초록색이 똥치킨이고 파랑색이 유니콘이에요. 아, 오케이? 아, 네. 예, 초록색이 똥치킨이고 파랑색이 유니콘이에요. 그 정장 입은 분 두 분은 그렇습니다. 네. 예. 참가자분들 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그 똥치킨님이 그 아니 뭐야 유니콘님이 넥타이가 다 보여. 어, 유니콘님이 넥타이가 다 보여. 똥치킨님 어. 넥타이가 가려져 있어. 자 그러면은 전원 아, 한 분 안 찍으셨는데 유니콘님 고민 중이신가요? 네, 아쿠님 빨간 거. 네? 아쿠님 네. 아바타 바꿀까요? 알아보기 쉽게? 아 이제 다 알아보실 거예요. 한 분만 못 알아보셨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아 알겠습니다. 옆에 어디 가셨어? 다 이어질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다 이어지는 거 아니야? 안돼. 자 첫 번째 라운드 남성분들은 단 한 번의 기회, 여성분들도 한 번의 기회고요. 예 그러면 일단은 여성분들 픽부터 보겠습니다. 자 블롬님 과연 겹치면 웃기겠다. 어디야 잠 이거 뭐야? 아 뭐야 아 김참에 아 참엘님 일단은 동동군 같고요. 예. 안돼. 아 뭐야 이거 왜 이래 잠깐만. 아예 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 블롬님. 아 블롬님 렌트게늄. 자 그 다음 서찰리. 서찰리님 똥치킨. 자 꿈틀님. 아 클로버님. 자 그 다음에 은꽁치님. 야 이거 진짜 너무 골고루 가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었나 보다. 어 저도 이제 5대 50 아, 컨텐츠가 처음이다 보니까 어 이렇게 다섯 팀으로 나눠져서 꽁꽁 이렇게 너무 예 잘 섞이진 않았는데요. 예. 자 그러면은 자 렌트게늄 오픈하겠습니다. 렌트게늄 예 렌트게늄 오픈하겠습니다. 렌트게늄 오픈 어 아 이어졌어요. 어 뭐야 어 기권 아 기권이에요. 뭐야 아 기권이었고요. 아, 업데이트 됐네 이거. 자 그럼 똥치킨. 자 똥치킨 오 뭐야 오 아니 기권 아 깜짝 놀랐네. 자 클로버님 갑니다. 클로버 아 이거 기권 같은데요? 예 기권. 자 잠깐만 동동군 좀 핫해가지고 마지막에 하고요. 유니콘님 먼저 가겠습니다. 동동군? 유니콘 다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데? 자 유니콘 제발 오 가나요? 아 아니었네요. 자 동동군 밀크라지님 동동군 가는 아니 밀크라지님이 아닌데 누구야? 저 진짜 아니에요? 아 참여 아 자 동동군 들어갑니다. 동동군 어 커플 탄생했어요. 이야 이야 아 노래 어 야 동동군 김참에 나오세요. 여기 나오세요. 앉으세요 여기. 예 앉으세요. 예 자 우리 동동쿤 탄생해버렸고요. 예예 일부 다쳐져 없나요? 잠깐만 일부 다쳐져요? 자 일단은 네 동동쿤님 네 김참엘님 뽑은 네 이유가 뭘까요? 아 뽑은 이유요? 예예 엄청 적극적이시고 예. 표현을 엄청 잘하시고 예. 이게 밝은 면이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차멜린 그 커플 축하드립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소감 한마디.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예. 야, 동동이가 예. 선택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지 않았을 좋았을 텐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게 제가 돼서 오히려 너무 행복하네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럼 두 분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바로 개 같이 이동하도록 할게요. 예. 잘 어울린다. 그 대충 아무 맵이나 넣어 드릴 테니까 아, 거기서 네. 알아서 또 이동하든지 알아서 하세요. 예. 후회 안 하지. 예예예 그. 아니요 후회 안 해. 가세요. 이게 왜 안 쳐다봐 나를. 자. 잘했어라. 자 마지막으로 저기 커플에게 한 마디 하실 분 하세요. 예. 와 이렇게 잘 살아세요. 행복 안 하면. 동명이 결혼식 때 불러라. 자 빠이 들어가세요. 예. 예 들어가세요. 예. 예, 아, 나 커플 탄생했습니다. 예. 자, 우리, 좀 가뿐싸가 됐는데, 아, 남성분들 어디 가셨죠? 뒤에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왜, 잠깐만, 뭐, 여기에 있나? 아, 여러분들 나오세요, 다시. 아니,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세요. 아, 일단 남성분들은. 지금 상태가 좀. 아니 남성분들은 다시 나오시고 여성분들은 여기서 대기. 커피 시켜줘. 여성분들은 여기 기다리시고 남성분들 나오세요. 남자가 어디냐고. 파이팅. 가보겠습니다. 어, 나와. 예, 네, 가보겠습니다. 안녕. 재밌었습니다. 아 여기서 왜 자기 안 뽑았냐고 그 지금 그거 하고 있었어요? 네. 야, 뭐래요? 아, 네, 이거 참사잖아요. 다 같이 떨어져. 뭐래요? 아니에요. 남성분들이 너무 뭐래요? 슬퍼요, 렌트. 죄송한데? 아, 렌트게드님이, 아, 이 친구로 남는 게 제일 좋죠. 아, 그래요? 아, 그럼요. 친구가 최고지. 우리 친구가 최고예요. 네, 저는 또 이제 그, 네. 또 그게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기권을 하려고 했는데 기권을 하면 이제 만약에 혹시 저를 뽑으시면은 내가 또 어떻게 되나 이제 싶어가지고 아, 미안해서 뭐 아, 약간 의리로 아 네, 어차피 뽑을 생각 없었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킹아 어 일단 기다리세요 아, 예. 아 예. 보고 있습니다 자 남성분들 다시 들어가세요 아 예예 막고님 저희 그 약간 고장이 나가지고 아니 빨리 한 번만 제접만 해도 아니, 될까요? 아니 풀트 고장 나도 되니까 들어가 뽑기만 하면 돼 들어가 예. 네. 아, 안 되는데. 왜 안 돼? 그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은데. 자, 들어가세요. 아, 뭐. 아니 그 선택은 하실 수 있죠, 렌트 님. 안 보이세요? 예, 선택은 가능합니다. 네. 어, 그러면 괜찮아요. 예.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아, 괜찮아요. 좀... 저 안 보이세요? 괜찮습니다. 아. 저기요. 안 보이세요? 유니콘 님, 여기 사람 있어요. 나오세요. 유니콘 님. 안 보이세요? 안 보이는데? 네 번째로 가세요. 네 번째.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그 여기서 픽을 바꾸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동동쿤 하신 분들은 아니면 기권하셔도 되고요 예 자 우리 기권 나오는 거 아니야? 은꽁치님이 나 아, 없구나 아 우리 똑순이 이거 또 안 뽑으면 또 똑순이님 들어가시고요 예 그 다음에 용시민님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밀크라지님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도리링님 들어가시고요 도리링님 화이팅 일단 4명이니까 4대4로 할까? 어 일단 이렇게 할까? 아닌가? 아 아니다 아 잠깐만 아 너무 떨려 아 시롱틴님 들어갈게요 네 예예예 예, 예, 시롱틴 네 예. 바빠 와요 화이팅 네 화이팅 해도 괜찮은 거야? 네 화이팅 아, 사실 안 돼요 아 사실 안 돼요? 개같이 멸망해라 자 솔직히 미쳤나봐 진짜로 사람 자 여러분들 일단은 선택 눌러주세요 예 눌러주시고요 잠시만요 자 정장 입은 분 정장 입은 분 두 명이니까 잘 고르세요. 예. 이번이 똥찍기 네. 너무 잘 보입니다. 지금 골라요? 네 누르세요. 어차피 아, 아, 안 나옵니다. 누르시면 돼요. 예. 편안하게 누르시면 됩니다. 예. 아 미치겠네.
잠깐만 근데 여기서 사실상 안 나와도 아 근데 그게 기권이 될 수도 있지. 막군님 예. 질문 예. 있습니다. 예. 저 만약에 결혼하면 오시나요? 아니 뭔 지금 개소리예요. 아니 그 지금 뭐 근처에 예 뭐 근처에 가고 말씀을 하세요. 뭐 이렇게 결혼 근처를 가시고 말씀을 하세요. 예, 일단은 눌러보세요. 예. 네? 아, 저도 질문 있어요. 네네네. 혹시 뒤풀이 하나요? 아 떨어지면 뒤풀이 하고요. 아 근데 아 근데 뒤풀이가 뭐 대단한 게 아니야. 5분 얘기하고 끝이야.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네네. 아니 그래도 이거는 그 자존심 세우다 평생 이어지지 못합니다. 모든 걸 날려봐야 돼. 아... 자존심 세우다가 평생 솔로로 사는 거야. 그것도 생각해야 돼. 어. 아, 마꾸님. 예. 계속 봤다. 이거 네. 저도 네. 제가 떨어질 일은 없는 거죠? 무슨 말이죠? 너 떨어질 일은 없는 거죠, 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막 있는 건 아니죠? 왠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똥치킨님이 안 되거나 막. 그 한 번에 화살을 잘 쏘셔야죠, 그러니까. 갔는데 여기 남아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아, 조심하세요. 한 번에 딱 한 번에 화살이 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누구한테 화살 쐈는데 안 됐어. 아, 다른 여자한테 쏘면 그 여자분이 받아들일 것 같아요. 버리지? 어차피 화살은 한 번뿐이야. 그러니까. 아, 진짜. 야. 어, 화살은 한 번뿐이야. 어. 고민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내가 있었는데 그대 있다고 영원히 내 모습 자세 귀엽게 네 모르겠다. 먼저 잘 누르시고요. 렌트님도 누르시고요. 예 잠시만요 마꾸님. 예 그 저기 앉아 계신 분들하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 다 확인하시고 손님 이거 쓰실래요? 천에 쓰실래요? 아 천에 렌트게님님 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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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에 천에 아, 망해라 망했다 자 천에 렌트님 고민 중이신 거죠 지금? 천에 네네네 아 네 고민 좀 더 하셔도 됩니다 한 조금만 더 고민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예. 미크라지 다시 불러요. 미크라지. 희롱티, 희롱티예요. 야, 궁금하네. 이번에 약간 이번이 약간 메인 이벤트거든요. 아까 전에 많이 안 나와서. 치킨입니다. 몰랐겠죠? 안돼, 렌즈님. 영원히. 근데 이제 남성분들도 뭐 이렇게 딱 꼭 누군가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세 개 그냥 무조건 끝까지 안 날리셔도 돼요. 예, 뭐 그 욕 먹고 말고는 저랑 상관없으니까. 아 근데 이제 그 어차피 뭐 본인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 예, 뭐 꼭 억지로 픽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게 뭐 꼭 그런 법은 없으니까. 예. 하지만은 뭐 한 번 딱 날릴 수 있으니까 잘 고민하시고 렌트 오빠 뭐라고 하지마 오빠 나 오빠 믿어 오빠 나 진짜 오빠 믿는다 렌트 오빠 믿어 렌트 오빠 믿어 렌트 오빠 믿어 너 왜 그래요 진짜로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선택이 끝났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도리링님의 픽 오 렌트 게늄 자 밀크라지님 기권했나요 볼까요 밀크라지 어 밀크라지 기권이 아니에요 예 아 밀크라지님 클로버님 선택했습니다 어 자 그리고 자 우리 응시민님이 어 클로버님 두 표 들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시롱티님 오 시롱티님 똥치킨님에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어 똑순이입니다님이 약간 변수인데 오늘 자 똑순이 들어갑니다.
오, 똑순이 근데 유니콘님 선택했어요. 예. 아, 좋습니다. 유니콘 어떡해. 천혜! 유니콘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천혜! 자, 자 어디부터 봐야 되나? 자 클로버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버 두 표나 받았는데요. 과연 클로버 그의 선택은 됐나? 클로버 됐다. 성공. 됐어? 그리고 아유 성공해 버렸는데 이게 이렇게 되네. 자 그 다음에 똥치킨 보겠습니다. 아 똥치킨. 아 성공! 아 뭐죠? 아 유니콘! 아 성공! 자 그리고 렌트게늄! 야 이거 뭐야! 아 기권! 아 기권! 아! 아 축하드립니다! 나오세요 여러분들! 나오세요! 나오세요 여러분들! 나오세요! 나오시라고요, 저기요, 나오시라고요. 저 됐어요? 예. 자, 앉으세요. 자, 두 명씩 색깔별로 앉으세요, 색깔별로. 아, 색깔별로 의자 앉으세요, 색깔별로. 예. 예, 색깔별로 앉으세요. 앉으세요. 저희 네 이세인가? 저기 저기 아니 그 일단 앉으세요. 아니 그 아 그게 아니라 아니 그 일단 앉으세요. 일단 앉으세요. 일단 앉으세요. 내가 설명할게. 아니 일단 앉으세요. 예. 알겠다. 제가 그 인터뷰 아 이거 시간 기간 들을 테니까요. 예. 괜찮아. 네. 자, 일단은 자, 일단은 네 클로버 님 앉으세요. 아 대충 앉아 그냥 대충 앉아. 서 있어 그냥. 네네. 네, 옹시민님 왜 뽑으셨나요? 대같이 멸망. 아 그 이제 조금 네. 저랑 뭔가 잘 맞는 것 같고 좀 도용한 부분, 도용한 부분도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조용조용한 부분. 그냥 좋으셨구나. 좀 뭔가 되게 말을 잘 저랑 말을 좀 잘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옹시민님 어때요? 뽑혀서 어떻습니까 기분이? 저도 손이 덜덜 떨려요. 아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네네 두 분 축하드리고요. 예. 뭐 한마디 하실 분? 행복하겠습니다. 네. 아 그 예 뭐지 참가하신 다른 여성 참가자 분들한테도 다 감사하다고 하고 또 저한테 이제 표 해주신 분들도 다 네, 정말 감사하다고 하고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은 저쪽 구석에 가서 포탈 열고 이동. 알아서 포탈 열고 이동. 아, 그냥 가고 싶은데 가면 되나요? 예, 아무 때나 일단 가세요. 일단 아무 때나 맵 고르지 말고 일단 이동하고 나서 고르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똥치킨님. 예. 고민이 정말 많으셨는데 예 어떻게 아네 예, 맞습니다 선택하셨나요? 아 일단은 아까 그 해변 그 맵에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그쪽 분이 그 많이 대화를 막 걸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예. 아, 그니까 먼저 막 제가 성격이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성격이라 가지고 아 그렇군요. 이게 먼저 다가와 주면 뭐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시롱티는 그 똥치킨님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셨나요? 일단은 너무 제 이상형이고요. 예, 어디가 이상형이에요? 일단 키가 크고요. 예. 약간 찌질해서 마음에 들어요. 아, 네네네. 아, 그래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네, 아주 사랑해요. 예. 네. 똥치킨님 드디어 그러면 솔로 탈출하시는 거네요, 거의. 네. 아직 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은 일단 예. 지금 네, 그럼 축하드리고요. 예. 네, 그럼 그러면 뭐 합격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나 울고 싶어요. 아 일단은 너무 좋고요. 네. 좋아하는 저만 말해도 되나요? 우리 오빠는 말 안 하나? 아예 한마디 하시고 예. 아네 너무 좋습니다. 아 예. 오빠도 한마디 그러면. 거의 확정 아닙니까 이제?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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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라, 어, 예. 네. 어, 그, 네, 예, 어, 예. 그, 아, 부, 야, 그, 어, 부끄럽네요, 예. 네, 네. 어, 부끄럽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동하세요, 예. 예. 우석으로 가서 이제 월드 빨리 예. 이동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아, 예. 예. 네. 예, 예, 일단 이동하세요. 예. 리조인, 리조인. 예, 예. 자, 우리 축하드립니다. 우리 그 유니콘님.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축하드리고요. 네, 네. 아니 근데 똑순이님 원래 그 아, 이런 기회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네, 중간에 네네. 그 똥치킨님한테 가실 뻔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저는 한결 같은 여자라서. 네. 아, 그래요? 아. 일단은 네. 이런 기회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모쏠인데 네. 네. 진짜 남자친구 아, 이번에 제대로 네. 잡았고요. 예.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유니콘님 놓치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솔직히 중간에 똥치킨님한테 가실 뻔했을 때 좀 아찔했는데 아 예. 예 이게 믿음의 결과가 이렇게 드러나네요. 아 근데 이분하고 이렇게 이분을 원래 그럼 찜하고 계셨던 거네요? 똥치킨님한테 간 무브먼트를 보고도 아, 찍으신 거면? 저한테 제일 처음부터 끝까지 남아계셨던 몇 분이 계셨는데 아 예. 그분들 중에서 가장 적극적이셨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아 좋아요. 네. 예. 아무래도 그 위장이 아니셨을 거예요. 진심이었기 때문에. 아 유니콘에서 진심이었다. 아, 아. 아 너무 축하드리고요. 예. 예. 그 포탈력으로 가세요. 박사님 예. 아바타 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네, 아. 아 예. 예.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예. 포탈 열고 가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예. 축하드립니다. 가요, 저희. 제가 월드 파겠습니다. 가버렷. 아, 네. 어. 좀더 성공. 감사합니다. 자, 일단 렌트 님만 남으셨네요. 아, 네. 자, 렌트 일단은 잠깐만요. 네, 이게 왔어요. 이거 부장님 봐. 잠깐만요. 왕도님. 자, 여러분들. 이거 머리 안 됩니다, 왕도님. 잠깐만요. 그 일단은 아바타 좀 바꿔주시고요. 예. 네, 렌트님 일단 들어가 주세요. 예. 잘 보세요. 이제. 렌트님. 예, 아버님. 렌트 가자. 일단 들어가 주시고요. 미치겠네 이거. 아니, 저기요님들 양반 먼저 갔어. 자, 여러분들. 잘 갈 거야. 같이 우는 걸 보는 거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일단은 형식상 들어가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도 아직 네. 여기서 렌트님과의 희망을 갖고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형식상 좀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오빠가 저를 버렸어요. 예. 아, 아니, 렌트 오빠. 저희 오빠가 저를 버렸어요. 아, 지금이라도 렌트 오빠 꼬셔도 아, 되니까 예. 똥치킨님. 그... 안돼. 너희 그러지 마. 가볼까? 아니 저기요들. 뒤쪽. 시롱팀님 아직 안 들어갔어? 아, 오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동치킨님 혼자 이동하시나? 지금 포탈, 예, 포탈 안 파고 그냥 혼자 가셔가지고 지금. 아 그래요? 아, 혼자 갔어요? 아, 아 레전드. 다들 혹시 그 신장이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아까 188이에요. 저 중단 188이라니까. 아니 잠깐만 렌트님하고 근데 그 데이트했던 분이 뭐야 왜 없어? 아니, 어? 안 궁금하세요, 렌트님. 순님 어디 갔지? 민서님, 민서님 가세요, 민서님. 있었는데. 민서님 가세요, 민서님 취하지 말고. 야, 이걸 방송 갈 거 있고 유페이스 아마. 하쿠베이스라가지고. 아, 이분 아닌데? 아니, 아니, 렌트님, 잠깐만, 렌트님 좀 한 분 더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한 명 어디 갔지? 어, 그러게요? 순님 어디 가셨죠? 숨님, 숨님 튕기셔서 네? 초대 보냈습니다. 아, 튕겼다고요? 렌트님 그분 말고 좀 떠주세요, 렌트님. 아, 근데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빨리 진행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런 말을 하시면 어떡해요? 아닙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형님. 예, 지금. 아, 예, 지금, 예, 그런 말 하시면 어떡해, 숨님. 오 계신데, 이. 예, 이거. 이번엔 렌트가 먼저 뽑고 여성분들이 가는 식으로 하는 거 어떠세요? 어 아니죠 예 우리 사진 렌트 아래 그거 안 됩니다. 아 잠깐 여기 인바이트 네. 올리라서 와꾸님만 초대가 가능한데요? 아 그래요? 제가 그러면 초대 보내겠습니다. 아예 제가 친추하겠습니다. 개같이 협박당 하는 맨크크 동의지. 우리 사진 찍고 좋았잖아. 그렇지. 렌트님 저 그래도 마지막 같이 찍을게요. 우리 아 대박 말해 진짜 나빴다. 렌트님 찍을게요. S.O.M 맞나요? 안 나오지?
SOOM309F입니다. 어, 앞길 뒤통수 조심하십시오. 아, 여길 또 들어오게 될 줄 몰랐네. 아, 웃지 마세요! 선생님! 떨어지신 적은 없으시잖아요, 민턴님 그래도. 아, 여기서 아, 설마 코트님 난입 하나요? 오늘 이거 되게 무섭어요, 이거 되게 무서워요, 이거. 민턴님! 아 별로 겪어보고 싶지 않은데. 이거 뭐죠, 이게? 숭님 신추했습니다. 이유답게 느르각을 보나. 야, 똥치킨은 뭐야 이거? 쿠베이스로 갖고 오셔서 버린 것 같은데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뭐지? 아, 여기서 안 되면 웬르르 쿠베이스. 똥치킨님 아무래도 저 짝 되신 분이랑 친추가 안 돼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 파고 가라고 했는데 포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아. 아니 아니 포탈 파고 가라고 이동하셔가지고. 왜 혼자 이래? 혼자 가셔가지고. 아, 네, 뭐라고요? 뭐라고 못 들었어요? 아 똥치킨 시롱티님이었나? 아. 네. 렌트 혼자 가셔서 누르당만 바라보는구나. 미래생이시잖아요, 알죠, 팜님? 아 초대 왔다. 아예. 아예. 숨님 가셨습니다. 전부 기원시키는 국가이모 팬이죠. 예능이려나? 민터님 죄송한데 그 조금. 숨님 그 초대 요청 주세요, 숨님. 민터님 조금 조용해 주세요. 그 연습생 출신 조금 그런 그래요 웬드르, 제가 웬드르 숨님 초대 요청 주세요 숨님 마네자 혹시 요즘 니네 사장 많이 챙겨주던데 혹시 화이팅 했어 화이팅 숨님 빨리 초대 요청 줘 빨리 숨님 빨리 빨리 초대 요청 달라고 숨님 숨이 연락이 끊겼는 숨 아, 끊겼는데요? 아니요 지금 디스코드 곧 초대 네. 요청 보내실 거예요. 디스코드요? 아 렌님 불러야 돼. 그 저희 그 디코방이요. 디코방에서 뭐라고요? 부럽다. 아. 나 배신당한 기분이 어떡해. 디코방에서 말씀하셨다고요? 네 지금 친추 지금 막 받으셔가지고 아마 곧 보내실 거예요. 아꾸님 그 저 그 네네 네네 오늘 영상 녹화했는데 이거 나중에 누구한테 보내드리면 될까요? 뭐 딱히 안 보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저기 뭐 이렇게 아 재밌는데 그래요? 아 그래요? 안 보내주셔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알잘딱... 혹시 모르니까 아... 네 네네 알잘딱... 편집하신 분께 예, 알잘딱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잘딱 예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야 이거 숨.. 숨 어디 갔어? 그 한숨의 의미는 뭘까? 그 한숨의 의미는 뭘까? 멘트님 믿어요! 멘트는 연애할 생각이 아니고 유튜브가 볼 생각이었냐고 키키키키 일단 친추는 되셨다고 하는데 와꾸님께서 네. 초대를 네. 보내는 건 어떨까요? 초대가 활성화가 안 돼서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바이트 활성화가 안 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저 나무님이 잠깐 나타나 주시겠어요? 에? 나무 잠깐 화면을 그 아바타에 나무님이 숨님 대역으로 예. 어 잠깐만 아 왔다 왔다 아 왔다 요청 왔다 아. 아 다행이네요. 나여서도 상태고 시작하죠 소리 들으면 안 온다. 예예예 예, 예. 아. 오 렌트님이랑 이어질 뻔했네. 헐렌. 아. 똥치킨 행복하냐? 예예 예. 똥치킨 행복하냐고. 곱주식 회사 렐르르 실적 공개 비긋 비긋. 아 디코리 처음가 본다. 와 기대된다. 나도 렌다 뿌리 아 저희 뒷뿌리 렌나무 빨리와 숨 헤어 해야지 헤어 헤어 저희 개 같은 마음 어떻게든 침묵질로 진정시켜야겠어요. 왜 튕긴 거냐고 오셨네요. 어 빨리 오자. 아니 죄송합니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오셨어요. 막 투망 있어요. 렌트님픽 오셨어요. 아이고 나무개님 아 들어가시고요. 날 버릴 수 있어. 자 고르세요. 예 고르세요. 예 저희 한마디 안 했나요? 아, 어떻게 골랐어요 다들?
맨나무 아쉽다. 자, 렌트님도 고르세요. 예. 예, 아쿠님. 예. 고르세요. 예. 오늘 명대사, 예, 제가요. 아. 자, 팜님도 눌러주시고요. 일단 기권이든 뭐든 뭐, 렌트님이든 눌러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팜님, 아, 됐고. 예, 예. 자, 좋습니다. 자, 렌트님 누르세요. 잠시만요, 이거 왜 안 눌러주지? 잠시만요, 아쿠님. 잠시만요. 전 웬나무 괜찮다고. 렌트님, 저 노란색이에요. 렌트님, 저는 무슨 색인지 모르겠어요. 안 눌려요? 휴, 별나무, 렌트. 아, 네, 됐습니다. 안 되는데 안 눌렸는데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 별나무님. 이걸 고민한다고? 들어가서 그 렌트님이 아 됐다 눌렸다 아 예예 예,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자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어찌 됐든 자 민터님 어 뭐야 1단나부터 어 아 렌트 아 이거 진심인가 이거 어차피 자기 안 뽑을 거야 이거 꽂은 거야 아 그럼 이제 자, 그 다음에, 아, 팜님, 아, 네. 아, 여전히, 예, 네, 똥치킨의 자취로 들어가는, 들어가셨어요. 똥치킨님의 자취에 찍어버리셨고요. 자, 그 다음에, 9H님, 어, 아, 예, 예, 기권이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숨님, 과연! 아, 네, 일단은 렌트님 뽑았습니다. 숨님이 렌트님 뽑았어요. 자, 렌트님 그의 선택은 과연? 자, 렌트님 그의 선택은 과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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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이거 BGM 켜놓을걸. 다 빠졌습니다. 응솔로. 예, 응솔로의 지옥으로 빠졌다는. 예. 응솔로. 응솔로. 저도 이쪽으로 빠져볼까요? 우와. 아, 여러분들. 이러려고. 선생님 믿었어요. 역시. 역시.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네. 자, 렌트 커플 실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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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렌트님! 오늘. 아니, 애초에! 아니. 오늘 막. 누가 냈냐고? 팝님 골랐. 네? 팝. 아니, 그니까, 저는. 누구 골랐다고요? 팝, 팝님이요, 여기. 아, 팝님 골랐다고요? 갑자기? 왜 갑자기? 네, 마음엔 네. 역시 주인밖에 없었던 거야. 왜요? 아니, 근데. 왜요, 렌트? 왜요? 왜요? 그 키가 크셔가지고 네 렌트님 171이에요 키 큰 여자가 취향이라 렌트님 아 그래요? 아 이거 잠깐만 아니, 그... 잠깐만 이거 렌트님 무시하고 호기심으로 만나겠다? 아니 그래도 아니, 좀 더 이야기 아니,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한번 호기심 뿐이라고 어 네 뭐 알겠고요 어쨌든 뭐 커플 아니, 탈락이니까 예 어, 네. 커플이 안 된 겁니다 아, 네. 렌트님 믿고 있었어요 역시 고생했어요 진심이 하나 와 죄송해요 렌트님 감사합니다 나 오늘 다시 보기 돌려보지 못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저는 포탈 납치 당했는데도 다시 왔는데 아 예예 이거 네 그 어 우리 5대 5대 커플 어 맞다 5대 커플 어떻게 됐어요? 생각해보니까 5대 커플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 예? 아니 그거 뭐 예, 예, 예. 솔 풀머는 긴데 괜찮아요? 아 길어요? 아 길어? 아 그러면은 아니, 조금 길어가지고 예. 아 그러면은 그 아 근데 방송에서 풀 수 있는 썰이에요? 역시 성현 아 뭐 방송에서 못 푸는 거는 이제 제가 알아서 필터링을 할 거라서 예. 아 그러면은 저희 요거 끝나고 5대 5대 컥하게의 우리 예, 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5대 5대 컥하게 자 그러면은 5대 컥하게 뭐 어디갔어
우리 다 준비됐죠? 다들 왜 그러세요? 저는 예예 예, 뭐. 예. 뭘 와꾸님 와꾸님이 일정으로. 아니 송님이 렌트님 찍으셨는데. 아니요. 네, 전 처음부터 렌트님이었고 일지명도 렌트님이었어요. 나 렌트님이 그러니까 이유가 예예. 그 다들 직업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되게 네. 제가 약간. 예, 네, 직업이 아, 뭐, 약간 뭐, 제가 뭐가 있더라고요. 직업이 뭔데? 직업이 그러니까요. 간호사요, 간호사. 아, 간호사. 아, 직업이 있어서 탈락했다. 한 분은 승무원에 한 분은 간호사 이제 그러고 계셔가지고. 승무원이야? 아니 이거를. 저희가 네. 승무원이에요? 승무원님. 네. 아, 그래서 아 그래서 부담돼서 탈락해. 아 그래도 네, 그래서 부담돼서 탈락했어요. 도저히 예 이게 아. 예 이게 도저히 너무 저 이건 네 이게 그냥 편심 같은 느낌이라 이게 저한테는 네 아무래도 대박. 예, 나 이런 결과 생각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니 그러니까요 완전 아, 예, 반전 예, 예. 반전 미쳤다. 아 지금 반전에 네. 직업이 너무 좋아서 탈락. 어. 아 당신이 찍으신 아. 부분이 예. 얘들아 그 메타버스에서는 그래 메타버스에서는 그래요. 아 똥치킨 보고 있나? 아 그렇구나. 똥치킨 행복해. 나는 당신의 세계를 유니콘은 행복하지 마라. 재밌었습니다. 아 역시 재밌다. 우리 이제 친구 왕친구 친게 그냥 슬프네요. 우리 동경쿤 가버렸어. 사면은과 가버렸어. 다시 올지. 아. 거기 지금 행복한가요? 아 여기 안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아 보고 있을 수도 있겠다. 방송 켜놓고 그 VR 채널. 클로우님 지브리 맵에서 행복하시나요? 없다. 동동쿤님 행복하냐? 사랑했어요. 나 도토지키님 즐거우신가요? 동동쿤님. 아 좋다면. 저는 안 사랑했어요. 저희 버린 만큼 행복하세요. 우리 동원자나 리드하는 여자 좋다면. 뭐 하는 여자요? 진짜로 진짜 리드하는 여자 좋다고 해서 제가 맵 이곳저곳 다 리드 다 해줬는데 어쩌다 좋다면 진짜 말 많이 걸었는데 말 많이 걸었는데 뒤에 채팅에 찍어버렸고 어떻게 울지마 나는 아까 어느 분 진짜 웃었다고 우는 거 아니죠? 우는 거 아니에요? 메타버스 눈물 메타 눈물 니네 눈물 못 울어 괜찮아 울어도 돼 오늘 하루 쯤 울어도 돼 메타 눈물 흘려 메타 눈물 똥치킨 나 좋다고 했잖아 나는 연막이 어디 되려고 오늘 배신이야 다 토해내 다 토해내 똥치킨 행복하냐 야 이거 똥치킨 이거 이 정도야? 아니 똥치킨 이거 이 정도야? 아니 오늘 이런 날이 오네 귀엽잖아요 똥치킨은 귀여워요? 어, 안 귀여워. 귀여워. 준익윤님 한 명 남았어 이제 똥치킨 승천했어 컨셉판을 했다니까 정아리가 너 돈냐 돈냐고 윤익윤 난 너밖에 없었단 말이야 렌트맨 옆에 다른 남자 한 명이 여자한테 갈 수 있어 똥치킨 하다 왔다는 어우 야 무슨 나 렌트맨만 사랑했는데 원빈 정우성 떠난 것 마냥 뒤에 계신데요? 네, 렌트게리님 저 뒤에다 얘기해주세요 이쪽 화면 말고 네. 당신은 내가 저기 해명해 계속 있었는데 어? 특히나 들켰어
뻥튀기나 진짜 계속 있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있었나?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그럼 헤어지게 할 때 말고 계속 있었는데. 네, 이거 카메라입니다. 네. 여기에 무기 만들어 주세요, 아빠님. 무기요? 방망이 같은 거. 아, 좋다. 나도 그분도 계속 계속 들고 계신데. 이거 뭐야 이거? 그나마 그나마 다행. 이거 작동되나요? 어, 불도 불도 저 같은 여자였어. 상자가 아니라서 안 되는데. 선의의 경제 이분들은 작동되더라고요. 네. 불도 나 같은 여자였어. 알고 있었어. 저희 디프리나 갈까요? 갔어요. 자, 뭐 디프리나 갑시다. 자. 디프리가 있나요? 뭐 이미 렌트님은 뭐 알고 있던 것처럼. 아. 와, 이걸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 대단하다. 이 정도면 진짜 스무스 하게 나가는 거예요. 아, 뭐가 좀 잘 안 됐니? 추천 유튜브. 내 같은 곳을 바라봤던 너의 그들이. 네, 뭐가 좀 잘 안 됐습니다. 많이 안 됐습니다. 많이 안 됐다. 노래 잘 부르시네. 아이돌 아니면 성에 안 된다. 진짜 미쳐버리겠네. 몰아버리겠네.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제가 좀 그 근데 약간 그 살짝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그 왕물원에 30만 회원이 있잖아요. 그 중에 똥치킨이 탑 5에 들만한 인물이었어? 네. 그럼요. 선생님은 야, 얘들아. 이게 여심이야. 이 세상에 흔한지 않아요. 어, 이게 여심이야. 너도 남 사랑합니다. 너도 남 사랑합니다. 아, 이게 여심이야. 너도 사랑했잖아요. 아, 키가 192에 너도 남. 야, 피지컬이 이게 어떻게 핀 사람들 너도 남이잖아요, 선생님. 볼 수 없네. 아, 너도 남이 인기가 많네. 아니 똥치킨님 저희가 너무 커서 이게 똥치킨 이런 이미지 아니라서 내가 될 줄 알았어. 이런 이미지 아닌데. 나는 될 줄 알았다고. 아 근데 불도저 같은 여자한테 갔어. 그러니까 그분 그거 완전 적극적이셔가지고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 진짜 개같이 비볐는데. 아 나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비볐는데. 나는 이제 요즘 세대 취향을 못 따라가겠다. 나 똥치킨님. 야, 아니 분명 나쁜 남자가 좋았는데 요즘은 네. 약간 너드남이 아, 좋은 것 같아요. 아 이제 나쁜 남자 시대에서 너드남 시대로 넘어가는 거구나. 그렇죠, 선생님. 아, 빠르시구나. 아 이렇게 시대가 시대가 예. 여기로 온다? 아, 아니 시대가 넘어가는구나. 아니 여기 안보더라 연하입니다. 너드의 아니 아니 말고 나. 말고 저. 그리고 집에 혼자 있지. 친구도 한 명도 없고 그런 남자도 좋아요. 맞아. 렌트님 아니야? 그래서 렌트님을 사랑했는데 우리 또 왔잖아. 전소리를 맨날 이런 전소리라고. 진짜 메인게임 디프리를 시작. 아 이러면은 아니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아니 우리 왁타버스의 못쏠 너드남 캐릭터 하나 사라졌네. 이러면은 계속 지금 몇 명 안 남았네 이제. 아 선생님. 네. 아 선생님 저예요. 히키킹은 왜 안 되는 거죠? 아 히키킹이요? 나 정말 좋아하는데. 안 되죠? 네. 히키킹이요? 아니 근데 히키킹님은 아니 아니 근데 이거 약간 선생님 저 취향이 이상해서 히키킹님이 좋아요. 히키킹님이 히키킹님이 1픽 진짜 좋아요. 아 진짜 히키킹님 1픽이었는데. 아 1픽이에요? 히키킹님 보고 계시면 연락 주세요. 히키킹님 저 구호예요. 아 왁타버스 못쏠 못쏠 캐릭터 하나 사라져서 지금 큰일 났네. 아 제가 최애였다면서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뭐 그냥 막 팬심 갖고 그냥 뭐 좀 나한테 렌트님이 나 취향이 제일 의아했어. 아니라고 키키킹구 렌트님 키키킹구 사랑 한 번이다. 키키킹구 내 원픽이었습니다. 나는 똥치킨이야. 똥치킨 아쉽다. 아 똥치킨님 진짜 개같이 승천했네. 왜 날 찍은 거야? 어 단체로 레전드 잡아버린 W 레전드야. 아, 레벨이 좋을지도. 아, 뭐 아, 어쨌든 좋았고요. 이제 조만간 남녀를 바꿔서 할 건데 여자 다섯 명 여자 다섯 명 안에 드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다섯 명 안에 개가
같이 올라가긴 어려울 것 같아서 포기해야겠다. 아니 근데 그 좋아요 순으로 좋아요 순으로 하지 않고 예 그 남성 네. 50명 어 그 투표 똑같이 할 거라서 자기 소개를 잘 써야 돼요. 예 자기 소개를 잘 써야 돼. 알겠습니다. 아. 개같이 비벼 먹여 살릴 수 있는 여자. 아 먹여 살릴 수 있는 여자. 너무 감사합니다. 한 사람만 바라볼 수 있는데. 아 나는 나 한 사람만 바라볼 수 있어. 그런 거를 다 어필을 잘 해야 돼. 어 그게 결국에는 결국에 자기 소개서 얼마나 잘 쓰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결국에 모른단 말이지. 아니 근데 목소리가 안 예쁘면 네. 어떡해요? 아니 뭐 목소리 아니 뭐 다른 걸로 뭐 어필할 수 있는 거를 뭐 다 긁어 빡빡 긁어 누룽지까지 다 떠가지고 어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어필 포인트를 다 불려가지고 긁어가지고 예 다 적으란 말이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네. 킹아. 예. 저의 순회를 보셨다면은 나 그게 재치 좋았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뒷풀이 네네 렌트님 네. 왜요? 어, 여기서 하나요? 아 뒷풀이 네. 가나요? 뒷풀이 가나요? 저 그 너무 쓰레기장이에요. 혹시 저 욕 먹고 있나요? 네. 지금 먹는 방송 못 보겠어요. 막분이 방송 못 보겠어요. 렌트님 아니 죄송합니다. 원래 맨날 욕 드시니 원래 네. 욕 자주 드시니까 괜찮잖아요. 예, 예 뭐 그냥 네, 오늘 네 예, 예, 예. 예. 또 이렇게 한번 성장하는 거니까요. 아니 근데 렌트님이 뭐 골라야 되는 의무는 없어요. 렌트님 잘못한 건 없으십니다. 순순이들 얘기하는 예. 거 아니야? 아 의무는 그래도 예, 예, 예. 너무 죄송합니다. 네네네. 네, 네. 그래도 죄송합니다. 어, 그래도. 근데 그거 이제 스포를 한 게 약간 거시기 하긴 네. 했는데 예. 어쨌든 의무는 없으시고요. 아 스포 네. 아 스포는 아예 예, 예. 아니 어 스포다 아니 그 예. 아 모르셨구나. 아니 어 약간 스포가 살짝 아니 여러분들 뒤풀이가 갑자기 눈물 난다. 여기가 뒤풀이에요. 네. 여기가 뒤풀이에요. 다른 데가 뒤풀이가 여기 너무 좋아요. 예. 거의 쓰레기예요. 아니 다른 다른 탈락자들도 다 여기서 했어. 예, 다 여기서 했어. 다른 탈락자들도. 아니 혹시 근데 아니 근데 그 준구구님이나 별나무님은 어떠세요? 좋아요. 별나무님 꽤 괜찮아요. 마꾸님 이거 예. 리스폰에서 깍대기 한 번 더 하면 안 돼요? 별나무님으로? 아니 그건 좀 아니고 좋다. 아, 별, 괜찮을 지도? 아 별나무님 좀 괜찮나요? 아 그렇구나. 좋아요. 약간 살짝 킹아요. 아 살짝 킹아? 네. 아 중국은님은 아닌가 봐요? 중국은님도 귀여운 저는 돌싱도 좋아요. 아 돌싱? 난 귀여운 사람 아니야. 나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나 유니콘이 최고였어. 유니콘 사랑했다. 나도 렌트님 좀 사랑했다고! 똥치킨이 제일 귀여웠어. 아, 진짜 똥치킨 귀여웠는데. 진짜 귀여웠는데. 아 똥치킨 귀여웠는데. 그 아바타를 귀여운데. 껴도 가버렸네. 괜찮았던 거군요. 그 아바타. 네 괜찮았는데요? 귀엽지 않나요? 총바지가 딱 띄니까 더 너무 괜찮아 보인다. 아 이게 여신이다. 예, 그리고 예. 목소리도 귀엽고. 아, 렌트레뉴님이 예, 저보고 예. 하쿠님 아바타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안 된 예. 거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 그냥 하는 말이에요. 네. 그냥 나도 못 듣. 아니 렌트게 좀! 점심 그 혹시 똥치킨님 아니 근데 혹시 왁타버스 고맴 이전에도 똥치킨님한테 관심이 있으셨나요? 그 전전 소개팅 때 조금 네. 말 못하신 게 귀엽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은 멋있더라고. 아. 아 똥치킨 지금 귀여워. 진짜 진심이다. 똥치킨님 후회하시겠다. 그때는 귀엽고 지금 멋있. 아 후회 단단히 해라. 아 오케이. 내가 여성분들 거긴 다 접어주겠어. 왜 전쟁터 같으신가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 너무 좋았습니다. 예. 나주막하게. 우리 감사하세요. 좋은 기회 만들어주셔서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고요. 뭐 다음에 또 시참해주세요.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책을 좀 갖다 드리고요. 자 유바하겠습니다. 아, 유바. 감사합니다. 어, 봐서, 유바. 유바.
모솔다운 플레이. 아 돌싱썰. 아 돌싱썰은 나중에 그 뭐 이렇게 새벽반이나 이때 지금 사람 너무 많다. 어 약간 나중에. 형 아까 개고잼이었는데 지금 개꿀잼이야 고마워. 아 원래 이게 원래 우리 그 뒤풀이가 원래 그 메인이던 적도 있었어 가지고. 그냥 남자면 다 좋은 거 아니냐 키키은. 어느 정도 여자를 잘 사는 부정. 야, 저 부정형 다음 각 나오는데? 아, 저 왁타버스에 근데 못쏠 캐릭터 귀해가지고 지금 자꾸 이렇게 이러면 안 돼. 너드남이랑 승차새끼는 전혀 다릅니다. 못쏠은 유지돼야 돼. 자꾸 이런 식으로 승천하면 안 돼 우리. 아, 이거 좋은 봉추를 잃어버렸구만. 형동 치킨님 고맹 아니야. 봉추를 잃었어. 아. 우리 개같이 대기 중이야 제발 같이 해줘. 킹아 좋았고요. 재밌었고요. 일단은 뭐 너드남이 인기네 단국자 클리브입니다. 예, 일단 뭐 여러분들 뭐 다 이렇게 오뱅창이라고 했지만은 시청자 수는 역대 거의 클래스를 예 찍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 믿지 않겠습니다. 욕하고 불평불만하고 찡찡거리고 이제 이렇게 하시겠는데 시청자 수 너무 많이 봐주셔가지고 예 그냥 맛있는데? 저는 재밌었다고 생각할게요. 예 피드백 받지 않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이 원래 이 아 근데 이제 좀 아싸리 깔끔하게 하니까 그런 거 좀 이렇게. 근데 컨텐츠가 또 너무 없었긴 해가지고 다음에는 컨텐츠 좀 만들어야겠어. 5대 10배 소개팅은 또 처음이니까 조금 50명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좀 밸런스 조율하고 컨텐츠 하나 좀 생성해야겠어 중간에. 그렇게 좀 바꾸겠습니다. I'm gonna make you dance. I'm gonna make you dance. 오늘 재밌었어요. 아 감사드립니다 킹아. 아, 고맙습니다. 아 인생. 아 감사드리고요. 아 좀 옛날 소개팅 컨텐츠 한번. 소개팅 콘텐츠가 좀 몇 개 있는데 이때 이제 동물 울음소리 연습해 오면 되는 거지. 인권 바로 개같이 버리러 간다. 아, 못쏠 특집이었구나 이때는. 누가 누군지 모르. 형님 무섭. 풍신님 600년 동안 못쏠이라 마법 쓰는 거 아니야. 10배 소개팅은 10배 소개팅인데. 어, 잠깐만. 땡큐 김호지. 아, 여기 보시면은 아 여기 계셨거든요 맨 앞에서 주닝유 아크팩토리 똥치킨 세타들이. 여기 라인업 4황 라인업으로 4황 라인업으로 여기 계셨었는데 아니 여기 지금 아니 4황이셨는데 이거 아 이런 식으로 떠나시면 어떡해요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아 이렇게 아 계속 같이 하기로 했잖아 우리. 똥치킨님 이렇게 떠나시면 어떡해요. 일단 이쪽으로 주 세트 아무것도 안 하고 11년 됐을 영어 샤네 역시 주를. 잠깐만 여보세요 하신 분은 나오세요. 아니 심지어 여기는 편집당해서 개같이 분량도 안 나오시고 편집당하셨었잖아요. 여기가 2라운드였죠.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분량도 안 나오셨어서. 아 용무새님 안돼. 야 이때 소리 들어. 아 용무새님 아 여보세요 엄마. 나 소개팅 나왔다가 소개팅 왔다가 갑자기 감옥 들어와서 탈출했어 지금. 아 그 아 양옆으로 다 나갔네. 칼라무 찬호자 카사. 근데 본인 좀 너무 시끄러우신데 본인이 뽑혀 창남건 땡송이 아니고 신청. 이때 나오셨네. 마지막입니다. 1층에 한 명 마지막입니다. 아 나오셨구나 이때 똥치킨. 아
아 나왔네? 예, 가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기 됐습니다. 자, 예, 수고 많으셨. 아 나오셨었구나 이때. 아 나오셨었구나. 아하 몰랐네. 한 기분, 한 기분. 아이고. 꿀잼.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킹앙 고맙습니다 땡큐앙 좋아 킹앙 좋아 똥치킨님 저격유 TD 때 아, 우리 같이 가자고 아, 하셨잖아요 커플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번 아 이때도 걔 여기도 아니 다 계시네 우리도 디프리 해주기로 엄청, 했잖아 산만하고 뭐? 어? 뭐라고? 엄청 산만하고 아 잠깐만 똥치킨님 네. 아, 마이크 테스트 네 안녕하세요 소개팅 컨텐츠 3트째를 하고 있는 똥치킨이고요 저는 22살이고요 취미는 80년대 90년대 노래 듣는 걸 좋아하고요 그 중에 제 마음을 딱 나타내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7.16의 사랑 들어보셨나요? 아무도 안 아, 신인류의 사랑 93년도 12월 달에 가요톱텐에서 제가 그 노래를 좋아하는데 딱 한 소절만 뽑아보겠습니다 나 또 이제 다른 친구들처럼 나 또 이제 누군가를 사줘보고 싶어 예, 예 여기까지 아, 남자들을 노래 불러주는 거 뭐야? 아, 저 때는 키를 안 깠잖아. 아, 이때 이렇게 막. 이제 우리 연애요. 근데 원래 이렇게 동일한 숫자로 했었거든요. 어 소개팅을.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뽑을 걸 다 뽑아서 더 이상 동일한 숫자로 재미가 안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 10배 소개팅을 최초로 해본 건데 또 새로운 소개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이 사람들은 뒤를 못 봐요. 야 어, 치킨아 형 목소리 어, 들리니? 어 들려 어디 있어? 안 보여. 아 오늘 똥치킨 알아 똥치킨님 이렇게 인기 많을 줄 몰랐어. 왜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어 왜 이렇게 똥치킨님 뭐한테 뭐라고 하지 할지 모르는데 저분 이제 오랜 역사가 있거든요. 소개팅 컨텐츠에. 근데 갑자기 여태까지는 여성분들이 하나도 안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뭐 다 귀엽다 그러면서 갑자기 표 개같이 몰리니까 아 이제 시대가 이제 넘어간 거죠 다음 시대로 예 아 죄송합니다 뭐 그리고 그 아 이때 재밌었는데 역시 많이 보고요 그림 그리거든요 하실래요 지금? 뭐예요? 내수 개같이 성공. 그게 이제 그렇죠. 또 본다. 김이 마음에 드네요. 안 들리. 떠나죠 똥치킨 사람 성공해서 부자 됐어. 근데 이때 아마 마지막에 똥치킨이 없었고 들어가시면 돼요. 예. 것이 인생입니다. 여기가 지풀이라고. 야 이 맵도 역사가 오래됐다 야.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거야. 야 이 유튜브 메타버스에서도 키가 중요하다 시라 섹시님도 아 역사가 깊어 소감 한마디 저 여기 업데이트 좀 부탁드릴게요 8대 아 7대인가? 어 7대 오늘 너무 많은데? 7대? 난 저 자리에도 진출 못했구나 이렇게 많이 한 번에 탄생한 적은 처음인데 아 리빙 레전드 치질의 역사 재작년 10월도 있었다고요? 아 이때 네 잘 들립니다 네. 아는 네. 얼굴도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반갑냐 네. 여기 남자들 중에 제일 막내입니다 제가 아 똥치킨이고요 아 이때도 있었구나 그리고 저기 이제 저는 오늘 이제 컨셉을 다 컨셉 다 빼고 진심으로 임하는 거기 때문에 저기 사람이다. 뒤에 있는 저거 저 쿨 어 뭐야 한 기분 더블님 3만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의미로 너무 외잔도였습니다 크크 아 좋았구요 자 그 다음에 모솔도 노력하면 인기남이 된다
진짜 인간 씁니다. 똥치킨 한결같네. 안 그러던데. 이게 처음 한 건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딱 보면서 아 여기 나도 뭔가 힘들어. 나랑 말을 안 섞어요. 인사 걸면 다 피해. 아니까 아니라. 근데 나 찍어주신 분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찾고 있는데. 누가 인명인가? 계속 자신을 숨기고 계셔. 근데 노력해 볼게 내가. 박군님. 예예예예예예. 예. 어 똥치킨님. 예. 둘 셋. 아 됐습니다. 찍었습니다. 예. 가시죠. 예. 찍었습니다. 예. 아 좋아요. 저리 가세요. 지금 진솔한 토크 중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어 이거 봐. 막 어 평소에 뭐 마크 태형이라 불아. 어. 찐님 수고하셨. 좋은 생각은 몰라 이제 봐. 똥치킨님 여기서 여기까지 살았어? 7, 8 앞에 10이에요 치킨님. 개.. 어? 어 여기는 예. 개 많이 살았네? 로비로 로비 분탕은 아니고 걔. 그래서 언제 분탕? 로비로 모이 찾아오게 들어가시고 들어가면은 여기 팬 아.. 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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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 여자들 40명은 그냥 나가리인 거야? 이건 뭐야? 이거 뭔데? 떡상 떡락 아 이건 뭐예요? 아 여기서 떡상하고 아 노래뱅 아 대피소 진짜 개같이 개같이 출렁이네 개같이 출렁이요 브랜딩 이거 같냐 그렇게 아이고 사크리님 5만원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 너무 고맙습니다. 예 재밌었고요. 예 고맙습니다. 아니, 감사드립니다. 아니 엔트 십스캔 주식이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킹아. 급식은 네. 소개팅 못해 물음표 알았어 형. 아 네 감사드립니다. 아, 사크리님 5만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야 앙 좋아디. 흉흉 5년이야. 그가 혼자 미식과 같은 행보를 걷는 유니티 개념. 아 재밌었네요. 내 수박. 아예. 어 벌써 내일 본인이에요? 나에게 돌려질 렌트 볼 생각에 잠이 안 오네 특허. 아닌가? 이게 렌 주식 물음표. 신청하신 건가? 아 이분 아니에요? 이건 진짜 모든 기운이 렌트가 커플 안 되게 하려는 거야. 아, 아 좋았고요. 너무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컨텐츠 끝났습니다. 예 뽑긴 뽑았는데 예. 키가 키님 영원한 솔로로 남아줘. 예, 당신만은 예, 예. 당신만은 떠나지 마. 아, 아, 아 여기 그래 똥치킨님 소감 예. 한마디. 아 여기 주... 앉으세요. 아 일단 축하드리고요. 아, 오늘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커플이 제가 오늘 탄생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오늘 나가리 될 줄 알아 심하이 될 줄 알았는데 아. 이게 또 커플이 탄생이 되네요. 아 희라님 그 중국우님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그 얘기할 때도 네. 꼭 그 리드 많이 해주셨고 네. 그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 리드를 좀 많이 해주시고 말도 많이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구군님 소감 한마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감 한마디. 일단 저는 저 뽑아주실 줄 정말 몰랐고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되게 중요한 기회니까 서로 잘 알아가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모셔야 되나? 아, 네. 네. 그럼 희라님도 한 번 더 마지막 컨텐츠 참가한 소감 한마디 해주시고요. 네, 저에게는 약간 그 아까울 정도로 매력이 많은 참가자분들이랑 만나서 재밌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네. 남성들 중에서 네. 그 한유를 선택하는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들어가시죠. 안녕. 아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예 됐네요. 자 얘들아 끝났어. 와. 이래서 빨리 떨어지는 게 낫다니까 이래서. 수고했어. 고생 많았어. 사람이 좀 바보 같은 게요. 예. 끝까지 나일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아 성계군님이요? 성계군님도 정말 바보 같았다. 형 귀풀이님 물음표 예. 여자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이고. 아 똥치기님 어떤 일로 오셨어요? 왁구님 예. 왁구님 제가 거제도에 살거든요 제가. 세대라고. 23년 동안 제가 거제도에 살았는데 제가 어떻게 된 거야? 아 똥치기님 예. 영원한 솔로로 남아줘. 예, 당신만은 예, 예. 당신만은 떠나지 마. 아 레스님의 조커가 더 무서워진 것 같아요. 흰머리 자라셨어. 저는요. 예, 아 이때 저는 왁구님의 팬이 아니면 예.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 이때만 해도 렌트님 표 못 봤던 시절인데 아 렌트님 너무 인기 많아졌다. 막 간호사랑 승무원 너무 직업 있다고 막 다 차버리고. 이때만 해도 렌트님 표 못 봤던 시절인데 아, 그립다. 다들 아쉬운 게 다 있네 각자. 그리워. 안녕하세요. 우아코 전태기님은 하하님이라고 합니다. 나의 자기가 커버스. 그랬으면 바로 끝났을 텐데. 혹시 보고 계신가요? 계신가요? 저 여기 있어요. 사장님. 어 뭐야? 중국인 왜 왜 그래? 오 친구 만나러. 그래서 제. 아 진짜. 아니야 오늘 것도 나중에 보면은 또 추억이 돼요. 예. 수박 나야 뒷이야기가 뭐 있을까요? 아이고 찰리시님 5만원 원 감사드리고 재미가 되게 보다 받으러 보다 받으러 보다 받은 노래 가게 되면 찰리시님 오늘 감사드리고 힘을 드리고 킹앤 조조조조조조조조 킹앤 좋아 킹아디 아이고 감사합니다 킹앤 우리 찰리시님 5만원 고맙습니다 킹앤 좋아 아 내일 그거구나. 아 내일 아 내일 우리 녹음이구나. 아 아 그랬어? 아 그러니까 그 자기소개글을 잘 써야지. 아 이거 그래 아 이거 재밌었지. 그렇지 그렇지 갑 오 제대로 된 신난다 대피소 열린다 흑흑흑 1차 탈락자들 근황. 아 그 맵에 아직도 있구나. 내 방송 보고 있구나 여기서. 투수들을 위해 우학구대 스킬 언론 신청합니다. 뭐야? 아 미치. 아 예 뭐 아 그렇구나.
댓글이 흉흉한데 댓글 흉흉한데 아 그렇구나 아함 참 열심히 한 멘트보다 군대 갔다 온 동동군이 인기 더 많은 건 뭐? 오늘따라 왕무련에 갔다 온 대나무 냄새가 진하게 풍기네. 형 나 기억 잃고 싶어 토토 물음표. 해로성님. 신청했으면은 인기 개같이 많았을 것 같은데. 땡큐 김오지. 안 김오지. 분필은 이응지지. 아흠. 형 사람도 많은데 차가리로 기강 잡자. 멘트도 군필인데 참. 아 좋았고요. 아 멘트님 내일 대피소 노래 안 부르셔도 됩니다. 노래 안 불러도 내 시간은 기본으로 소개팅 썰로 맞을 것 같네요. 해루성님 신청 안 해서 오히려 민심 떡상했던 크크. 아 그래요? 아 VR체 동물원에도 있었어? 아 타조였어 똥치킨님? 아 여기 아 여기 있네 타조. 아 타조였구나. 아 타조였는데 이때 중국우님의 재미있는 그 볼거리가 되어주셨었는데 아 남자 192cm 여자의 아니 여기서 동물이었던 사람 3명이나 오늘 올라왔어. 거의 피카오님도 거의 6등이었잖아. 5등까지 될 뻔했는데.